전국에 계시는 한능검 선생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능검 연구소 대표 온유철입니다.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드리고 거기에 맞는 기출문제 해설을 이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험 전에 항상 단판 승부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가장 극강의 효율성으로 학생들을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론 스터디는 열흘 동안 2시간만 투자해갖고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문제 풀이는 12일 동안 1시간만 투자해갖고 문제를 계속 풀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하던 공부는 계속하게 하면서 짬 시간을 저한테 1시간씩만 빼달라라고 해갖고 이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를 많이 보내왔어요. 어떤 글들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쾌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왔습니다. 잘 따라오셔갖고 그 덕분에 제가 원하는 취지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하고 잘 정리할 수 있는 비법을 잘 전달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 덕분에 효율성 있게 공부해갖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한능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공부하셨던 분들의 사례니까요.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길잡이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총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회 한능검 시험은 24번 후금과의 관계, 인조 때 후금의 위협 때 만들었던 군사기구가 이제 청청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영청, 수어청, 총룡청이라는 거, 그게 나왔고요. 28번에 제가 이번에 단판 스터디 모의고사 때 박해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윤지충하고 황사영하고 남종삼이라는 키워드로 순서를 찾을 수 있게 문제 나왔어요. 그 남종삼은 이제 대원군한테 붙었던 사람이고요. 그랬다가 이제 뜻대로 안 돼갖고 이제 죽었던 사람입니다. 29번은 박교수 인물사 문제. 박교수가 평양 감사를 했을 때 제너럴 셔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격침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34번은 1차 한일 예방 문제. 한일 협정서라고도 하죠. 자, 이전에는 이때 들어왔었던 고문이 메가타 수타로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걸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외교 고문이었었던 스티븐스가 이 조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제 같은 형식인데요. 그걸 돌려낸 겁니다. 그럼 41번에 50 총선거 문제, 43번에 삼공화국, 한평 고구마 사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이번에 이슈가 되나 보더라고요. 금판함이 100억이라는 거 있죠?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던 거, 그 20강짜리밖에 안 되는 거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76년, 77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두 문자로 만든 거거든요. 금판함이 100억이다. 100억 가끔 나오죠. 선거했었던 거니까. 그럴 때 한평 고구마 사건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준 국가나 국가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거라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왔던 겁니다. 자, 46번. 사진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문화재 사진 문제가. 그중에 좀 어려웠었던 게 이제 부석사 소조열에서 다닙니다. 그 고려시대 불상은 3 더하기 2가 있어요. 3개의 불상하고 이제 마엽을 두 개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중에 이걸 사진으로 냈던 겁니다. 사진으로 찾으라고. 그냥 3 더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그걸 방식을 이제 조금씩 돌려서 내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3 더하기 2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1급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그 문제가 됐을 겁니다. 킬러 문항이 됐을 것이고요. 그거 외에, 자, 10번. 석가탑 사진 문제. 이 사진 문제 두개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23번에 동서분당에서 기예예송 사이에 썼던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인조반정이 있었다는 거. 32번에 1차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1차, 2차 을미개혁을 나눠서 물어보거든요. 군국기무처가 시행했었던 걸 1차 갑오개혁이랍니다. 이건 요 근래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5번은 10년대 독립운동단체. 국내 독립운동단체는 3개가 나와요. 조선국권회복단, 그리고 독립의금부, 그리고 대한광복회라는 게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돌려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독립의금부로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임병찬이라는 인물사를 이제 돌려서 낸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건데, 자, 43번에 진보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대선을 계기로 시간을 좀 나누시면 좋은데, 56년 대선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위기였었어요. 이걸 56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죠? 이때 조봉암이 30%나 득표했고요.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됐었어요. 뭔가 자꾸 조장하는가, 불안감을. 그래서 58년에 반격을 합니다. 이 반격한 게 진보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진보 경향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한 겁니다. 이게 진보당 사건, 그리고 보안법 파동, 이사 보안법 파동,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한 겁니다. 경향신문 폐간은 이제 59년입니다. 이게 60년 네 번째 대선을 대비해갖고 그 적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56년의 위기를 조장했다. 58년의 반격을 진보 경향 X라고 하는 겁니다. 조장, 진보 경향. 요,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진보당 사건은 자주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자, 50번에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이 있는데요. 그 민족 내부 기억 그러면 노태우 때입니다. 그게 이제 사료 나온 거고, 밑에 조금 더 쉬운 게 나온 게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정책 키워드를 북방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한 게 이때였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사회 주권을 헝소중해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헝가리, 소련, 중국과 수교했다라면 노태우인데 되게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료로 조금 돌려서 낸 거예요. 예, 같은 테두리 내외에 있었던 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틀어서 낸 겁니다. 자, 요 문제들은 2급, 3급 학생들한테 킬러 문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수를 가르는 그 문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나 경향을 보자면요. 시대별로는 자, 고대사가 10문제, 총 19점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8문제, 16점, 조선시대가 10문제, 23점 나오고요. 근현대가 19문제 나왔는데 39점 나왔습니다. 근 40점이 나와요. 한 40점이 근현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가 2문제 나왔고요. 대체로 18, 10, 2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를 말합니다. 18, 10, 20, 20 비중에 맞춰갖고 이제 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체로 그 비중으로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맞춰줬다라는 겁니다. 크게 차이 없이 나왔다. 다만 좀 특징이 있다면은 근현대사 출제 비중에 차이가 좀 생겼어요. 개항기 출제 비중이 좀 줄고요. 현대사 출제 비중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 개항기는 62회가 7문제였었는데 63회는 5문제로 줄었어요. 7문제도 조금 줄은 건데 더 줄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 출제 비중이 늘었는데요. 62회가 6문제. 이게 좀 늘었던 거였었어요. 원래 4, 5문제밖에 안 나왔었는데 거기서 더 늘은 겁니다. 8문제로. 근데 일제하고 현대 통합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9문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현대사는 다른 모든 시험을 압도하는 게이 한능검이에요. 한능검에서 이 문제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능검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사 문제.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별로 보면 정치사가 33문제, 경제사 3문제, 사회사 3문제, 문화사 10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와 사회사는 1점짜리 문제가 많아갖고 뭐 이렇게 비중이 큰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사 문제가 있었다. 지역사 부산 나왔죠. 정치사의 비중이 좀 줄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39문제, 40문제 막 이렇게 나오던 게 문제였었는데 61회까지 38문제였었단 말이에요. 62회, 63회는 33문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사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0문제, 7문제로 수렴이 됐다가 안 나올 때는 4, 5문제까지 훅 떨어졌다가 이게 7문제로 수렴이 됐다가 지금 이제 10문제쯤으로 수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선에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화재 문제가 늘면은 문화재 사진 문제도 같이 늡니다. 지금은 2문제 나왔지만 좀더늘수 있어요. 자, 그걸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 문제는 계속 박스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2문제 달려있는 거 있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 사진 문제가 2문제 나왔다. 예전에 한능검 초기 때는 문화재 사진 문제만 10문제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사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진 밑에 이름 붙어 있는 거 말고, 이름도 안 붙어 있고 사진 문제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2문제 나왔습니다. 아직은 많지 않고요. 2문제 나왔다가 아예 안 나왔다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늘 가능성이 있을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인물사 문제는 한능검에서 킬러 문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물사 문제 떴다라면은 얘가 킬러야 하는 문제인데, 요번에는 다소 난도가 좀 쉬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물사 문제 갖고 있는 한능검 킬러 문제로서의 소명은 좀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최치원, 박교수, 임병찬 이런 분들이 인물사 문제 나왔고요. 현대사에서는 김구하고 여운형이 인물사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62회보다는 난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근대 문제는 키워드가 되게 명확했어요. 늘 나오던 키워드가 눈에 딱딱딱딱 보일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근현대 문제도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나면은 키워드가 되게 분명하게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킬러 문항도 있잖아요. 오히려 시대 구분이 되게 익숙한 분이라면, 시대 구분을 애초에 공부할 때 습관을 들여갖고 하신 분이라면은 내용을 몰라도 시간 구분만으로 문제를 되게 풀수 있게 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요번 킬러 문항은 공부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잘 제시해 준 그런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먼저 시대 흐름을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익혀라라는 게 한국사의 공부에 이제 흐름 내지는 모토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잘 준수해 보여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판 승부 스터디에서 내주는 연표 빈칸 채우기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를 잘 수행했던 분들은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혔을 겁니다. 이게 연표 빈칸 채우기니까요. 하다 보면 그냥 시간 흐름이 딱딱딱딱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두 문자를 채워넣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자연스럽게 익혔을 겁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죠. 선사시대는 구신척절 4개를 비교할 줄 알면 되는데 비교 기준에 의식주의 변화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물유적인데 유물유적을 도토리라고 기억하세요. 도토리. 도토물을 기억하면 됩니다. 도구, 토기, 무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도토물을 물어본 건데, 자, 주먹뚝기 나왔다 그러죠. 연천정국리 구석기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자연물에 그대로 의존해 살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신석기 때부터 이제 정착하면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때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 그릇 같은 데 잤다 그러면은 요 구석기들 말하는 겁니다. 신석기 때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움집이라고 해요, 움집. 막집은 아직까지는 그냥 그 텐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자연물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이 맞고요, 구석기는. 소를 이용했다는 게 우경을 말하는데, 우경이 되면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기록상 지진과학 때 처음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고학상으로 보면 철기 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소를 이용한 것은. 자, 토기를 말하는데,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었고요. 신석기 때 처음 나타나는데, 신석기 때 토기는 문이 있는 토기고요. 청동기 때 토기는 문이가 없는 토기예요. 그래서 땡땡 문이 그럼 신석기를 말합니다. 빗살 문이, 덧문이, 신석기. 자, 무덤이 나오는데, 무덤은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있었는데, 무덤의 형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동기하고 철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뭐 형태를 말하기는 일관성이 없어요. 많이 발견도 안 되고. 청동기 때 무덤은 돌을 쓴 무덤이라고 해요. 돌을 쓴 무덤. 여기는 돌을 쓰지 않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고인돌. 그러면 청동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때부터는 이제 그 금속기가 등장하는데, 여기도 청동기였고, 여기도 청동기가 있습니다. 도구가. 여기 청동기. 이 청동기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칼하고 거울만 기억하면 되는데, 청동기 때는 비판 둔검, 거친 무늬가 우리 있고요. 철기 때는 좀 세집니다. 세잔, 세형 둔검, 잔무늬가 우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은 철기만 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초기 국가. 자, 읍군삼로. 옥동자. 옥저동에는 생기 다 만해예요.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합치면 왕읍삼이라고 합니다. 왕읍삼. 읍은삼로는 옥저하고 동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군, 관마, 반어필한 특산물이 있고요. 책하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는 그냥 쉽게 기억하려면 단과반 책무 그러면 돼요. 단과반 책무. 자, 동부. 무천이라는 제천의사가 있었습니다. 소도는 삼안이고요. 사상팔구의 날은 가야에 있었던 날입니다. 삼세기 초반에 있었던 건데, 이걸 계기로 이제 금강가야 중심으로, 야, 이거 힘 없으면 이거 위험한데 해갖고, 요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금강가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되는 배경입니다. 자, 김말치씨라는 이제 그 김씨 희조예요. 신라 말합니다. 자, 4번에 가라는 말이 붙으면 부여 아니면 고구려인데, 그 중에 동물명이 붙은 가는 부여 말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이제 정치제도의 단어를 가지고 어느 나라냐라는 걸 물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나라가 3개니까 지방제도 3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방주라고 합니다. 부방주. 부방주. 자, 고구려는 오부라고 하고요. 백제는 오방이라고 하고, 신라는 오주라고 했었어요. 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가 동서남북중이라는 방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은 5개의 방위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달랐었어요. 부방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세 나라가 다 부라고 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래서 부부젤라, 부부방주라고 합니다. 부부방주. 우리 지금 말하면 서울에 구라는 말을 쓰는 것을 삼국은 부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구역이란 뜻이니까, 부라는 게. 그래서 서울은 다 똑같으니까 됐고, 지방을 뜻하는 말이 달랐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보시면 된다고요. 부방주, 부방주. 자, 부여시다. 여기는 좀 쉽게 나왔죠. 그럼 어라라고 답니다. 여기는 왕을. 자, 오방이 있다. 지방 오방이라는 거. 이건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관등 명칭이 좌편과 솔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부여는 가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솔덕이라고 합니다. 좌편하고 솔덕. 그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녹살. 욕살이라고 돈이 하죠. 욕살. 욕살 철역은 이제 도사라는 게 이제 고구려 그 관등명이, 지방 관등명, 지방 관직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백제, 이거는 고구려 말합니다. 버금팔초는 고조선. 자, 거란도, 일본도, 이거 발해 5도를 말합니다. 발해 교역류예요. 자, 태학과 경당이 고구려의 학교입니다. 삼국시대는 학교 이름이 남아있는 게 고구려밖에 없어요. 삼국시대는. 그래서 삼국시대 학교가 남은 고구려입니다. 자, 정사하면 백제, 골품제도는 신라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제가 시험 직전에 전야제를 찍는데, 이제 어제는 시간이 없어갖고, 전야제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제 우체방에다가 그 영상을 이제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각 시대별로 논점이 있는 것을 논점 1, 논점 2, 논점 3갖고 쭉 나눠줬단 말이죠. 그 논점 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 돌기 때문에, 한 논과목 문제가 같은 주제를 돌기 때문에 그 논점 내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7세기하고 10세기는 거의 항상 3점짜리가 나오는데, 아, 오랜만에, 요번에는, 7점, 10점은 무조건 나온댔어요,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나왔어요, 7점, 아, 7세기하고 10세기는. 이번에 나왔는데, 점수는 이제 2점짜리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7세기하고 10세기는 제가 그래서 두 문자를 하나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한 줄씩만 외우면 그냥 매번 풀수 있는 겁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6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엄마, 저 6점 먹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겁니다. 자, 여기는 앞에도 키워드가 있어요. 당 고종과 소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 멸망시키러 올때 이제 왔었던 겁니다. 당 태종이 왔을 때는 지가 직접 쳐들어온 거고, 이건 40년대 전투고요. 당 고종 시기 때가 이제 그 당의 재침이었었어요, 재침. 60년대입니다. 이때는 고구려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백제 먼저 칩니다, 백제. 자, 백제 멸망 직전 말하는 겁니다. 더 쉬운 게 있죠. 계백의 황삭벌 전투라고요. 백제 멸망 직전을 말합니다. 자, 사비성 함당이 백제 멸망 말하는 겁니다. 평양성 함락 그러면은 고구려 멸망 말하는 거고. 사비성 함락과 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웅진 도독부 설치됐다. 그럼 이게 백제 멸망이란 뜻이에요. 의자방이 잡혀갔다. 이게 백제 멸망이란 뜻입니다. 자, 평양성이 함락됐다. 고구려 멸망이고요.
안동 도어부 설치됐다. 고구려 멸망입니다. 아, 그리고 고구려 보장왕이 당에 잡혀갔다. 고구려 멸망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전열 때쭉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 황사벌 전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 멸망 직전에. 답은 2번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경제사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만 그냥 그대로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키워드 엔제 가면은 이 지문들이 다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거든. 가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사로 나오는 게 낭랑가 외에 철수출했다는 겁니다. 금강가야. 자, 부경은 고구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 처음 만든 건 고려 때 처음 만들어요. 고려 때. 예, 고려 숙종 때 만든 게 활구, 은병이라고 하는 거 만듭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경제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솔빙부의 말이에요. 그 말과 모피가 특산물 그런 만주 지방을 말합니다. 만주에 있었던 게 부여, 발해, 나중에는 거란 여진. 여기 애들이 이제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거든요. 발해도 말이 특산물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솔빙부의 말이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울산항과 당항성이 이제 신라의 최대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지문만 딱 지문으로 넣는 겁니다. 이 키워드 이제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지문 자체는 촐락문서니까 그 민정문서 말하는 거고요. 신라 장적이라고도 하고 민정문서라고도 하고 일본 도다이샤 쇼쇼인 동대사 정착원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신라하대 대표적인 논점이죠. 제일 잘 나옵니다. 신라대에서는 신라하대 제일 잘 나오는 왕이 진성계 왕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라대는 밀란의 시기라고 해왔고요. 밀란을 잘 물어봅니다. 밀란과 이제 귀족들의 반란을 되게 잘 물어봐요. 그 해궁광 때, 요때까지는 중대죠. 해궁광 때 대공의 난을 기점으로 이제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요쭉 이어지는 난들, 왕위 쟁탈전에 시작했고 밀란까지 이어지는 요 상황들을 잘 물어봅니다. 김원창의 난, 그리고 장보가 등장한다. 자, 이 사람은 세력은 있지만은 귀족은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밀란이 등장한다. 최초의 시무십조, 적고적의 난, 원종과 애누의 난, 요건 이제 진짜 밀란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신라는 이제 망조로 가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헌장 최적 애헌했다라고 하는 게 신라 하대에 가장 잘 나오는 논점입니다. 대헌장 최적으로 애헌했다. 그중에 요거는 진성계왕 때다. 자, 그러고 이제 신라 망할 때 이제 등장하는 게 후삼국이 10세기 때 진성계왕 죽고 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후고구려 후백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는 꼭 기억해 두시라. 잘 나오니까. 자, 이래 보시면은 화한계 설총입니다. 그 신라 유학자는 네 명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걸 강설 김채라고 해요. 강수, 설총, 김대문, 최치원 네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최치원이 그중에 제일 잘 나오죠. 가끔 강수 설총도 나옵니다. 설총이 화한계라는 걸 지어요. 총명하니까 왕을 훈계하는 글을 쓰죠. 화한계. 자, 외교문서 잘쓴 사람은 강수라고 해요. 좀 강수 좀둘줄 아는데 외교 좀 하는데. 예. 자, 그리고 최치원이 이제 진성계왕 때 시무십조를 쓴 사람이고요. 청해진, 장보구죠. 자, 이거는 해출하는 승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진흥왕은 성왕하고 이제 연합했던 사람인데 연합할 때 이제 전하로 복귀해졌다는 겁니다. 보도 없이 10대 임금이 17살의 진흥왕이 40대 임금이었던 성왕하고 형 동맹할까요? 전환했다는 겁니다. 전하로. 자,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 지었다. 황룡사를 짓고요. 그래, 국사편찬했다. 거칠고 국사편찬했다. 진흥왕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륜성황 의식이 있었다. 이거는 화랑도, 그리고 이거는 국사편찬했다. 그리고 교단. 고구려 승려였었던 해량의 도움으로 교단을 조직했다라는 게 이게 진흥왕 때일입니다. 자, 화랑도 개편했다. 국사편찬했다. 이 진흥왕입니다. 우상국폭은 지중왕이고요. 폐강지는 뭐냐면 대동강 지역 아래에 있었던 그 군진인데요. 성덕왕 때그 대동강 이남 땅을 당나라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신라 땅이라고. 성덕왕이 당나라하고 무왕하고 싸울 때 군대를 보내갖고 드디어 이제 중국하고 신라가 다시 친해졌거든. 문무왕 때 국교 단절됐다가 성덕왕 때 다시 친해졌거든요. 그 얻은 지역에다가 그 뒤에 선덕왕 시기 때 이제 폐강진을 설치했던 겁니다. 성덕왕이 그 땅을 얻고 난 뒤에 군진을 설치한 겁니다. 공무원시험에서 나왔던 거였었어요. 이 지문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관리전쟁 패 노고패졌다. 신문왕이죠. 자, 2차 전승의 불교공인 버풍입니다. 버풍이 법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버풍 자체가. 예, 그리고 또 율령을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율령과 불법을 버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풍.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볼까요? 아, 발해왕은 대무문 성선 5명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키워드 한번 들어 합시다. 딸인 정예공조, 정효공주가 있다. 그분들의 묘비가 발견되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게 알려졌다. 문왕입니다, 문왕. 그래서 문왕은 자부심이 넘쳤던 왕인데요. 자기 자부심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전황손입니다 라는 거죠. 전륜성왕, 황상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일본에 자기를 천손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철철 넘쳤다. 연호도 대흥이에요. 크게 한번 흥해보겠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자, 부귀남과 신화를 보신 사람, 신화를 만든 사람은 장수왕입니다. 그 광개토대왕이 후현을 공격해갖고 후현을 이겼었단 말이에요. 후현이 약해지고 있었고 후현 내부에 이제 그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현 뒤에 반란을 일으켜갖고 세운 나라를 부견이라고 돼요. 부견.
근데 옆에 이제 부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더큰 나라가. 그 부기에 쫓겨갖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옵니다. 고구려로. 고구려에 와서 이제 고구려에 망명자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를 말합니다. 장수왕 때입니다. 후연 때는 광개토가 후연을 이겼었고, 그 뒤에 이제 부견은 장수왕 때이다. 자, 동무선 나라 건국은 대주영이고요. 신라 군대 파견 왜 격퇴했다는 건 광개토 재앙이죠. 자, 문왕 때는 수도촌들 두번 합니다. 중상동이라고 해요.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전도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방제도는 펼선자, 대무문성선 중에 펼선자 선왕 때입니다. 최대 형태예요. 지방이 넓어지니까 그때 지방제도 다시 개편이 돼야 되잖아요. 땅만 넓어지면 안 되잖아. 그걸 지방제도로 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해 지방제도는 그때 완성됩니다. 그때.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자, 고려 후기 때는 인종 때부터 고려 후기 때 무신집권 기때까지 난 반란과 밀란의 순서를 되게 잘 물어봅니다. 워낙 잘 내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인종 때 있었던 게 이묘삼입니다. 이묘삼, 이자겸난, 묘청난, 그리고 김부식 삼국사에 편찬했다는 거. 자, 이거 거의 맨날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무신집권이 접어들면서 이두 난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하극상에 벌어진 게 무신들이 정권 잡은 겁니다. 정중부의 난, 이게 이제 무신 정권의 시작이죠. 그래서 정중부 집권기와 이의미 집권기 때 있었던 게 보위망사라는 게 있어요. 보위망사 만년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김보당난, 조이총난, 망이망소의난, 김삼이효심의난. 심지어 순서도 물어보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 때 만적의 난, 그리고 최후 때는 이연년 형제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전라도 담양에. 그래서 보위망사 만년간에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맨날 나오는데 기억 안 하면 안 되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묘삼, 정중부 보위망사 만년간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최충원 부자를 죽이려 했었다. 이것 때문에 특별수사본부 만드는데 그걸 교정도감이라고 해요. 특별수사본부라는 명목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최충원의 권력기구, 막후정부, 막부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정도감이고, 거기 장관을 교정별감이라고 합니다. 대감, 영감, 상감이 이제 높은 직함을 말하는데 없었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감이라고 한 거예요. 별도의 감. 자, 이건 최초고 때를 말하는 거고요. 김부식 묘청난지라면 인종 때, 여기 말하는 거야. 무신정변 전에. 원종과 연회는 신라 때고요. 신라 진성경 때. 이자겸난, 여기입니다. 정중부 정변을 일으켰다. 이제 이건 이제 무신정변 접어드는 거고. 의종 때고. 최후가 정방. 최초는 아들이잖아요. 이거 너무 쉽죠, 이거는.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봅시다. 이번에 사진 문제가 두개 나왔는데, 사진 보고도 문제 풀수 있는 것들을 좀 대비해둬야 됩니다. 서서히 이렇게 막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불국사에 있다. 자, 통일 이후의 탑은 쌍탑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예, 탑이 두개 있다.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죠.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죠. 자, 금동제 사리암. 사리암이 나왔다는 것은 탑을 해체했다는 건데, 탑을 해체해갖고 이슈가 됐고, 거기서 나온 유물이 있었고, 유명해진 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국시대 때는 미륵사 탑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불국사 석가탑이 있습니다. 뭐, 답다 나왔네요. 탑 안에는 무조건 사리암이라는 게 있어요. 사리암이 발견됩니다. 그 사리암 안에 무종강대 다련의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 제물이 나왔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되게 많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돌려내는 겁니다, 계속. 그 똑같은 거몇개 가지고 돌리는 건데, 그냥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범위를 딱 한정하고 공부하면은, 아, 얘 아니면 저것도 얘야. 이쯤일걸? 이쯤일걸? 이렇게라도 풀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범위를 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국시대 현존한 탑딱세 개밖에 없어요. 이세개 대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그냥. 딱세 개입니다. 통일신라는 이거보다 많은데요. 그 중에 주로 나오는 게 간불화 진전, 혹은 간불안 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우, 그냥 통일하고도 불안했었는데, 애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걔들이 복속 당 안하고 또 일으킬까봐 불안했었는데, 좀 진전돼, 이제 시간 지나니까. 간불안 진전, 간불화 진전이라고 합니다. 자, 미륵사탑, 정림사탑, 분황사탑, 낼거 없으니까 지역도 내는 거예요. 이 익산, 이게 부여, 요건 이제 경주. 황룡사탑은 목잡인데,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고, 남아있진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세 개예요. 근데 합치면 이제 미정분황이라고 합니다. 자, 가문사탑. 신문에 만들었다고. 주로 왕대산을 내죠. 불국사탑. 자, 그리고, 안동, 법흥동 7층 전탑이 있어요. 전탑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전탑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동 7층 전탑보다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안 나오다가 요즘 이것도 내고 있더라. 이게 이거예요. 이거. 네 마리의 사자가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층 하면 일단 통일신라입니다. 아, 3층. 통일 이전에는 3층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이면은, 아, 3층 물어본 것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3층, 요거 3층, 요 화엄사 이것도 3층, 요것도 3층이거든. 3층 중에 찾으면 되고요. 다층이면은, 아, 이거 삼국시대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다층이면은. 그러니까 애들 두개 다층이잖아. 이게 삼국시대란 말이야. 이게 정림사. 이게 미륵사. 그리고 다각형이다 그러면 고려입니다. 다각형. 이게 월정사 팔각붙임사 고려 전기 때입니다. 자, 얘들 중에 찾으라는 건데, 얘예요. 얘 석가탑. 아, 이거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입니다. 되게 특이한 형태의 3층 탑이에요. 그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범위를 딱 한정하고 대비만 시킬 수 있으면 되게 쉽게 쉽게 나옵니다. 암기하는데 머리를 막 쥐어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뭐저 퍼즐 같은 것도 해보고 했잖아요. 딱 보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자, 답은 1번. 자, 7세기하고 11세기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11번은 이제 7세기하고 10세기는 구삼국시 때는 항상 나와요. 항상. 항상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점 1, 논점 2, 논점 3 쭉뺄때 항상 출제된다. 자주 출제된다. 세 번에 두번 나온다. 세 번에 한번 나온다. 이렇게 쭉 빼놨잖아요. 거기에 7세기하고 10세기는 항상 출제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그리고 두 문자 한 줄을 쭉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것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6점을 먹고 그냥 시험장 가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다시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인물로 물어볼 때, 견훤하고 궁예를 비교해서 물어볼 때, 견훤은 외교했다, 궁예는 왕족 출신이니까 정치제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 광평성 같은 거 만들었다, 이두개 너무 자주 나왔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완산주 도불했다. 완산주 전주입니다. 후백제 말하는 거고. 자, 신라 금성 습격해갖고 신라 왕을 죽였다. 견훤입니다. 아들한테, 아들 후계자면 잘못 지정했다가 아들한테 이제 유폐됐다가 고려로 도망갔었던 사람. 견훤이죠. 자, 공산전투에서 진건 고려입니다, 고려. 이때 그 왕건의 신하에 있었던 신순경과 김락이라는 사람이 대신 죽어요, 왕건 대신에. 자, 신라탑, 삼중고북 시대 탑은 딱세 개밖에 없는데, 미정이 분한 거, 이게 세개 있는데, 낼게 없으니까 계속 돌려내는 겁니다. 어느 왕때 만들었냐라는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림사탑은 어느 왕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미륵사는 명확해요.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7세기 탑입니다. 자, 후단가오리 사신 파견했다. 이게 견훤 후백제고요. 자, 김홈둘란 숙청한 것은 신문왕이고요. 자, 국고마진. 아, 그리고 태봉. 이거는 궁예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2번 한번 볼까요? 고려 전기왕. 자, 노비안거법. 너무 쉬운 키워드가 있죠. 광덕춘풍. 광폰 일으킨 사람이다. 자, 고려에서 연호를 직접 썼다는 세무밖에 없거든요. 태조, 천수, 하늘한테 받았다. 자기는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 자, 광종은 광덕춘풍, 광푸. 그리고 인종 때는, 인종이 연호를 쓴건 아니고요. 묘청이 연호 쓰십시오 하고 이제 건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반란 일으키면서 연호 쓴게 있다.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 천계라고 했다는 거죠. 딱세번 있습니다, 세 번. 자, 그중에 이거는 광종 때다. 자, 유학자를 등용해갖고 개혁청 좁히고 체제를 정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성종이라는 뜻이 체제를 정비하고 죽은 사람을 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최성은 심의 18조를 받아들여갖고 체제 정비했던 겁니다. 성종. 계명유서. 첫 번째 왕이 후대 왕들한테 훈계를 내린 게 훈유십조고요. 신하들한테 훈계를 내린 게 정계와 계명유서입니다. 첫 번째 왕이니까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태조. 쌍성충과 공격했다. 이거는 이제 언으로부터 독립한 사람, 공민왕 말하는 거고요. 상수리 제도. 자, 문무왕이 통일할 때그 통일을 외상했답니다. 잠깐 외상한 거야. 왜? 당나라 도움을 했으니까. 자, 외사정을 파견하고 상수리 제도 만든 게 누구다? 문무왕입니다. 이게 통일을 외상한 거거든. 외상. 자, 문무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3번 한번 볼까요? 자, 12세기 왕들의 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관악진흥책과 하나가 여진관계입니다. 요게 논점이 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11세기 문종 때 사립학교가 12개나 생깁니다. 문종 때 최충, 최충이 최초입니다. 최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12개가 생겨갖고 사립학교가 융성하고 관악이 완전 몰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흥시키려고 노력한 게 12세기 왕들, 숙예인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또 하나가 11세기 때 거란이 오지게 쳐들어왔는데 못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란하고 송나라하고 고려가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갖고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여진이 만주의 패권자가 되는 게 12세기 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논점이 된다. 요 배경은 사학시비도가 생겼다. 또 하나 거란이 못 이겼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11세기 얘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묶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구제학당 때문에 관악진흥책을 폈다. 그 사례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숙종 때는 숙포, 서적포. 예종 때 많이 만들어져요. 예라는 게 학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예종 때 관악진흥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냅니다. 이거를 칠양청과라고 해요. 칠제, 양현고, 그리고 청경각, 본문각 만들었다. 그리고 과거 응시자, 국자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학하도록 의무화시킵니다. 자, 양현고 답이죠. 독수단품가는 신라 원성왕 때고요. 서원은 조선에만 있었던 겁니다. 사부학당도 조선에만 있었던 거예요. 조선 서울에 있었던 중등학교입니다. 초계문신제는 경주 때 있었던 거고요. 2, 3, 4번, 2, 3, 5번은 조선시기 때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 한번 볼까요? 대외관계. 상당히 잘 나오죠? 고려 대외관계가 1등입니다. 대외관계 중에서는. 거의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거란 침략하고 여진과의 관계는 그냥 매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11세기 때 사학시비도, 이건 문종 때, 거란 침략 현종 때, 이게 12세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잘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같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2세기 때 사학시비도 때문에 숙예인 때는 관악진흥책이 나타났다. 아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거란 침략, 거란이 송도 못 이기고 우리도 못 이기면서 팽팽한 세력균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 안정화되고 보수화되면서 그 와중에 여진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진이 이제 12세기 때 얘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얘들이.
그래서 12세기 때 여진과의 관계에 있다. 이 12세기 왕을 숙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악지능체인과 여진 정책이 숙종, 예종, 인종 때 하나씩 있을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씩 비교해서 뭔가를 써두란 말이에요. 자, 이 양규는 2차 침략 때 말하는 거죠. 항상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귀주대첩 강감천은 3차 침입 때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 키워드엔 이제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너무 너무 자주 나온 거라 이거는 제가 자주 나온 거 3회 이상 출제된 것은 파란색 색깔로 표시해 놨고요. 아, 그 밑에 건 이제 회색으로 표시해 놨고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다 파란색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것은 몽골 때문이다. 몽골 관군 주축이 맞죠. 관군, 이게 거란 때문에 만들었었던 겁니다. 이거는 10세기 때 거란에 대한 강경책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경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성종, 현종 때 실제 이제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자, 박이파기라는 것은 대마도 정벌, 이건 왜구 때문에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만주에 부수기 거란 여진 두 개가 있었는데 조선에는 여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조선의 대외관계, 북쪽과의 대외관계는 여진만입니다. 여진, 조선에서는 사구는 여진 때문에 한 겁니다. 별무반도 여진이고요. 답은 2번이죠. 자, 15번 문화자본 볼까요? 자, 직지심취, 직지. 그리고 천산대립도. 고려의 회화가 몇개 없어요. 그중에 이제 나오는 게 수월관음도하고 천산대립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두 가지 정도가. 그래서 얘들은 고려 그림 중에서는 그냥 단골 손님이다. 고려 그림이 잘 나오진 않는데 그중에 고려 그림 나올 때는 항상 단골 역할하는 게 수월관음도하고 천산대립도다 정도는 기억 좀 해두세요. 고려 말하는 겁니다. 삼감청자. 너무 쉽죠? 답은 3번입니다. 금동대학로는 백제 상징입니다. 아, 백제 국립박물관이 공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는데 이 부여 국립박물관은 상징하는 저 물건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여 국립박물관 보시면은 옆에 어린 박물관 따로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 전체의 테마가 금동대학로예요. 그냥 부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호명그릇. 자, 이게 신라 땅에서 발견됐다. 아, 이걸 통해서 신라가 당시 고구려의 부용 국가에서 쫄짝 국가였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장수왕이 자기 아빠 트로피를 그 밑에 부하 국가들한테 나눠준 거라고 하거든요. 되게 신라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불 봉제상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대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회화는 웬만하면 조선이에요. 수월 관음도 천산대립도 정도 빼놓고는 그림나무는 웬만하면 조선입니다. 조선 이전에는 그림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 남아있는 거 대부분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조선후기 정선의 그림입니다. 다음 3번이고요. 자, 16번 한번 봅시다. 아, 인물탐구. 이것도 원체 좀 쉽게 나왔죠. 신라 고승과 고려 고승은 그냥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은 이제 유학자 항상 나오는 거고. 자, 보조국사. 됐네요. 진울이죠. 순천 순광사. 됐네요. 신안경사. 아우, 너무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주네. 진울입니다. 진울의 키워드를 보조, 정돈, 수승이라고 하는데, 보조는 당연히 남았고 정돈하고 수승해야죠. 보조니까. 보조국사입니다. 정해상소 도노점수, 수선사, 송광사 말합니다. 자, 도노점수 맞죠? 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은 의천이죠. 유불일치설은 진울의 제자였었던 해심을 말하는 거고요. 아니, 그것쯤 해유라고 한 겁니다. 해유. 자, 진울이 선교를 통합하니까요. 그 제자였었던 해심은 그 유학까지 통합합시다. 아, 유불통합설, 유불일치설을 얘기한 겁니다. 자, 애동 고승전은 각훈이고요. 자, 보현시험관은 규녀입니다. 규녀. 규녀의 적인 겁니다. 가끔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본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문경송집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인데, 책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흔치 않지만. 그 선종수녀들은 책을 많이 안 쓰는데, 진우라고 해심은 그 책을, 유명한 걸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시험 같은 데는 가끔 물어봐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 스승님이 그 불교를 다 통합했으니까, 우리 이제 유학도 통합해엄. 통합, 유학도 좀 통합해엄. 하면 됩니다. 해심은 뭐라고요? 해엄이라는 겁니다. 해엄. 선문영섬집을 편찬했다. 아, 그 유불일치설. 자, 이건 진울이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순서 문제. 자, 우왕 요동정벌 하라고 갔는데 이성계가 위화돼서 해군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권 잡고, 자, 특이하게 나라 세워지기 전에 신하들 봉급제도 먼저 생겨요. 그 토지제도가 일종의 봉급제도거든. 자, 조선의 토지제도를 과점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건국 전에 공양왕 때 만들어집니다. 되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됐네요. 가나다 순서대로입니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 과점법 말합니다. 공양왕 때. 요두 개는 우왕 때고요. 위화도교는 이제 우왕이 끝난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 사례도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로대한다. 경계 땅만 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답은 1번이죠. 가나다 순서. 자, 18번 한번 볼까요? 도병마 샀던 거 보니까 고려죠. 관청 명칭 가지고 시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흥왕사.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려 말합니다. 왜 토지를 주는 게 일종의 봉급제도라 했잖아요.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토지 주진 않죠. 토지 주면 엄청 좋겠지. 그쵸?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특이한 게 고려는 전지하고 시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주는 임야 말하는 거야. 땔라무따.
그러니까 아직은 농지가 많지 않았나 보지? 전지 외에 시지까지 껴서 줬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농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만 준다? 전지만 줘요. 그래서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시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과전. 전시과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하고 시지를 주기 때문에 전시과전이라고 하는 거고, 조선은 과전, 토지만 주기 때문에 그냥 과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이 맞죠? 자, 동시전, 신라 지중할 때 신라고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때고요. 계약초.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정해요. 그 조약의 내용을. 자, 그게 계약초, 임신약초 이런 것들인데 조선 얘기입니다. 조선. 한국중앙총상인은 중앙상해를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전상인들도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대적인 시민단체 같은 걸. 이 개항기 때입니다. 독립협회가 데모를 많이 했었던 시기를 1898년이라고 합니다. 1898년. 그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막 행해지고 있을 때 그때 시전상인들도 자기 단체 만든 게 중앙상해. 한국은 황제 국가니까 대한제국시기란 뜻입니다. 그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중앙상인들 모임이 그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1898년에 만든 겁니다. 대한제국시기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번 보시면 청계천 준설, 탕평과 균열 시했다. 영조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조선에서 편찬물을 제일 많이 만든 왕이, 이걸 문물제도를 정비한 왕이라고 하는데 4명이 있어요. 세종하고 성종, 영조, 정조인데 조선 초기 때 문물제도 정비한 사람이 세종과 성종이고요. 이게 양난을 겪으면서 무너졌다가 이걸 다시 복구한 사람이 영정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예 부흥 시기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네 명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조선의 편찬물을 목차를 뺄때 뭐라고 하냐면은 역지법이라고 해요. 이 3대 편찬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더 나가면은 역지법 왕실 백병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요걸 가지고 네 명은 조금 비교를 할줄 알면 좋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두세 문제는 매번 줍는 거니까, 매번 줍는 거니까, 매번 한 번쯤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역사는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조선기 때 역사서는 주로 실학자들이 만듭니다.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지도지리지. 아, 세종 때는 신참팔도 지리지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동국여지성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국자가 많이 들어가요. 동국자 들어간다는 건 우리 지금 말하면 K 시리즈가 나온다는가. K 역사서, K 지리지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법전 보면 여기 경국대전 만들어지고요. 자, 이건 이제 고친 게, 동국여지승람이 개정된 게 영조 때 여지승람이 여지도서가 되는 거고요, 여지도서. 그리고 영조 정조 중에 지도 만든 사람 누구냐면 주로 영조 때 만들어집니다. 해동지도니 하는 지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법전 보면 여기는 속대전이라고 만들어지고요. 이게 경국대전 있고 속편이 만들어진 건데 두개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두개 통합시킨 걸 통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 때 마지막 또 하나 만든 게 대전 회통. 다 모았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경속통회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왕실 편찬물, 이거는 농서의서 같은 실용서죠. 이거는 백과사전, 이거는 병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나선정권은 효종이고요. 효자야. 아빠 복수하겠다고 청나라하고 싸우겠다고 군대를 키웠는데 되게 뜻밖의 청나라가 의심해갖고 너뭐 하는 거야? 시험도 해볼 겸 자기 또 필요하게 돼서 조선의 조충수들이 되게 뛰어난 걸 아니까 도움도 필요하게 해서 너 군대 좀 보내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랑 싸우려고 만든 군대를 청나라 도와주러 보냈다는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나선정벌입니다. 효자 때, 효자. 인조 아들 효자 때. 효종 때입니다. 경기도 대성법, 광해군이죠. 훈련도 가면 전쟁 중에, 임난 중에 만든 거예요, 선조가. 원래는 도감, 임시간청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쭉간 겁니다. 칠정사는 세종 때 만든 거고요. 세종 때. 실용서적, 천문서적 같은 걸 만든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자, 20번 한번 볼까요? 20번은 키워드가 이것도 되게 명확하게 제시해줬죠. 김종직. 제자인 김일순이 김종직의 글을 실었다. 김종직은 죽고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성종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지금 성종 죽고 이제 성종 아들이 연산군 제위기입니다. 연산군 때그 성종 실록을 쓰는데 그 사관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초를 가지고 있는데, 사초 내용에 김종직이 썼던 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의제문이라는 건데, 조의제문 나왔으면 다된 거죠. 이게 그 자기 신한테 주고 썼던 의제라는 중국 황제를, 그 여러분들 초한지거나 장기 보면은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게 장기잖아요. 자, 그때 초나라 황제였었어요. 초나라 실권자는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한테 죽은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되게 뜬금없이, 기원전 얘기인데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조를 모함하려고 쓴게 아니냐라고 해갖고 이제 이게 화로 번진 게첫 번째 사화가 된 겁니다. 4대 사화라고 하죠. 이것도 항상 나오죠. 무갑기을이라고 합니다. 요두 차례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던 겁니다. 노력형 또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하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일으켜갖고 이게 그 신하들 간의 분란을 만든 게 사화였었어요. 자,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이다. 갑자사화는 그냥 연산군의 갑질이에요. 자기 엄마 죽은 사실을 니네들 때문이지 하면서 신하들을 훈구도 죽이고 사람도 죽인 겁니다, 이때는. 그 갑질하다가 결국은 중종반정. 이게 결과가 중종반정이야. 그지라니까 버틸 수가 있나. 반정당하지. 그러니까 중종이 왕이 됐는데, 중종이 이게
훈구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시킨 겁니다. 근데 중종도 훈구한테 휘둘리진 않겠다라고 해갖고 자기가 자기 세력을 불러들이는데 그때 불러들인 사람이 조광조였었어요. 딱 부러지게 말한 사람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중종의 총애를 받던 조광조가 진짜 기묘하게 죽은 겁니다. 훈구들의 공신을 삭제한다고 총애를 받던 조광조가 너무 나서다가 선을 넘어갖고 죽은 게 기묘사황입니다. 위훈삭제 사건으로 죽은 겁니다. 자, 그러고요. 중종이 죽고 중종 아들이 인종이 있었는데 인종이 되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죽고 인종의 배다른 동생이었었던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인종도 결혼했고 명종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둘다 외척이 있단 말이야. 외삼촌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외척끼리. 그러니까 이른바 을들의 싸움이야. 왕이 아닌 외척끼리 싸움. 그 을들의 싸움이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즉위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명종 즉위하자마자 명종 외삼촌이 인종 외삼촌을 쳐낸 거였었어요. 자, 무각기 을. 대학 중에 이건 뭐다? 첫 번째 사항이 무호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조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21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왕을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조선이 숭유억벌 정책을 취했지만, 6.15 중시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이게 국가 정책이 한 번에 먹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고려 불교 국가에서 조선 유교 국가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불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200여 년이 걸립니다. 바로 된게 아니라. 국가가 심지어는 숭유억벌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 정책이다 보니까 유교를 밀었던 왕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반작용을 가진 왕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 정책을 빡시게 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세종하고 성종입니다. 이 사람들 유교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하면 중종까지. 유교왕들입니다. 이 유교왕들의 특징은 유교적인, 유교를 다른 말로 예악을 정배했다라고 하거든요. 유교의 질서와 규범을 예라고 합니다. 예는 차별을 말하고 악은 조화를 말하는데 차별하면서 또 조화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서를 편찬했다면 요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엄한 데 찾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유교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정배했다면 요둘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엄한 데 찾으면 안 돼, 진짜. 이걸 유교왕이라 합니다. 자, 근데 안티테제도 있었어요.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하면서 불교왕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조하고 명종이었습니다. 아, 명종 자신은 유학자인데 명종 때는 엄마가 통치했잖아요. 조선은 궁궐내 여자들은 여전히 불교 신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중흥했다 그러면 세조 아니면 명종 때를 말합니다. 엄한 데 찾지 마시고요. 그중에 세조 때 있었던 게 간언한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내가 사람 많이 죽였는데 저좀 살려주세요 했던 겁니다. 간언했다. 간경도감 원각사 이게 세조입니다. 명종 때는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했다라는 게 명종 때고요. 자, 직접 법시행했다. 이 답이 4번이죠. 주자도 겸자는 태종 때고요. 국조오래 얘네? 그럼 세종, 성종, 중종 중에 하나인데 성종이에요. 세종 때는 삼강행실도, 성종 때 국조오래이. 자, 인간이 지켜야 되는 윤리는 오륜이라고 해갖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국조오래이는 왕실례법 말하는 거고. 세종이 삼강했으니까 중종 때 이륜행실도, 나머지 두 개를 합니다.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그래서 이게 유교왕들이 세 명이. 자, 농사식서를 실용서적. 농서는 실용서적인데 실용서적을 제일 많이 만든 사람이 세종이에요. 애민정책의 화신이거든, 이 사람이. 농서 의서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세종 때입니다. 자,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입니다. 전쟁 이후에 전염병도 겪고 많은 임상실험을 거친 다음에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겠다.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되게 극화시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허준입니다. 그걸 지원해준 사람이 선조와 광해군이었었는데 광해군 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 동의보감. 그래서 말 그대로 동양의학의 보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광해군 때 간행됩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조선의 유학자들을 기억할 때 기억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16세기는 유학을 이제 이해한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식 성리학이 정착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뛰어난 학자가 있었겠지, 이해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유학이, 성리학이 조선에 자리 잡는데 큰 학문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른바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칠정 논쟁이 전국적인 관심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이 온통 관심을 가졌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거를 논하면서 유학이 크게 번지게 돼요. 이 논쟁을 계기로. 그러고 이제 이걸 또 유학을 되게 해석을 잘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갖고. 이왕 이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완벽하게 한국식 성리학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성리학이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처음 들어오고 난 뒤에 16세기 와서 이제 한국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 걸리죠.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그리고 진짜 완전, 나쁜 말 라면 완전 꼴통 성리학자들이 등장한 거.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성리학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김장생, 송시열 같은 사람입니다. 17세기. 김장생 이제 16세기, 17세기 거치는 사람이고 17세기를 대체로 성리학이 이제 절대화된 시기라고 해요. 나머지 다 이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유일신학이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18세기는 이제 새로운 유학이 태동한 시기예요. 그 실학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탈성리학 경향이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성략을 제대로 탈피했다면 우리가 학문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갈수 있었는데, 완벽하게 우리는 학문적인 이런 논적 사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다른 상황에 어떤 영향이 들어올 때 그게 대처 능력이 되게 약했었단 말이죠. 완벽하게 무동을 2단으로 취급하고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때 차근차근차근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흐름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완벽한 성리학자가 등장했다. 이거는 그 성리학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야 세력에 불과했다. 메인스트림은 성리학의 주류였었다. 이 상태로 이제 나라 망할 때까지 갔다라는 게좀 아쉬운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왕과 이의 책들은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활동하고 책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왕은 무전 달래. 마음으로 통하는 거니까 무전 주십소 라고 합니다. 자, 무진육주소. 그리고 전승덕벼. 이거는 그 양명학을 비판한 책입니다. 양명학 뒤다냐. 그냥 성리학이 유일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주자서전류. 그리고 성악십도. 이두 개가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소수서원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의 동식이 직격은 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하고 이두 개는 너무 잘 나옵니다. 동어분다. 심우육주계. 그리고 기자실이, 그리고 성악지벼, 성악십도 성악지벼, 그리고 경몽요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식이 집결 하면 됩니다. 동식이 집결. 동식이 집결 해도 되고요. 동식이 집격 해도 됩니다. 경몽요결. 자, 이 꼴통성력자들은 뭐가 있냐면요. 김장생은 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가장 강조하는 게 예란 말이에요. 그걸 집대성을 합니다. 17세기는 예학이 집대성이 되는 시기예요. 성리학이 완전 절대화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규범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성경책을 만든다라는 거거든, 그게. 그게 가래 집남입니다. 자, 주자가 만들었다는 게 주자 가래거든요. 그걸 이제 집대성을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송시열은 이제 기축봉사라는 게 있어요. 기축봉사. 효종한테 바쳤던 글입니다. 실학자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형이 박수홍이야, 임마. 형이 박수홍. 유형은 이게 중농. 자, 그리고 박수홍. 수홍박박이라고도 합니다. 수홍박박. 수홍박제라고도 하고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수홍박제. 이거 쉽게 하면 박수홍 해도 되고요. 실학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저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5번이죠. 자, 기축봉사는 송시열. 시현역은 그 송시열과 비슷한 시기 때 있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입하게 됐던 겁니다. 양반전은 요 실학자들의 책이에요. 박지원이 만든 소설입니다. 박지원은 소설 글을 잘 썼어요. 정주가 그거 가지고 이제 문체반지원도 야, 그 이상한 투에 맞으면 쓰지 마라고 이제 한번 그 혼내게 됐었던 겁니다. 자, 가래 집남이 이게 김장세. 이거 좀 나쁜 말인데 하여튼 꼴통 성리학자다.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시기. 다원성이 인정이 되지 않던 시기 때 예라는 절대 규범, 유일신앙 체계를 만든 거를 예서 집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선조 때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23번 한번 볼까요? 심의겸 김연. 뭐 너무 중요한 키워드를 줬죠. 이게 최초의 붕당입니다. 동서분당. 전랑권 싸움하다가 이제 그 사림들이 자체 분열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기해년. 그리고 송시열. 허씨의 이름의 외자면 남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인하고 남인이 싸웠다. 그리고 기년복과 삼년복이라는 게 이게 장례복이거든요. 예속론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속론이 현종 때 있었죠. 그 사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 동서남북으로 분화되기 전에는 사화라는 게 있었어요. 사대사화, 무각기율이라고 하는. 이게 선조 때 선조가 즉위하면서 훈구들이 이제 완전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그저 사련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사련들이 불러들이면서 기존 훈구에 있었던 이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이제 다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그 인사권을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사림 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붕당, 사림의 자체 분열이 된 겁니다. 전라권 인사권 말하는 겁니다. 자, 선조 때 일이고요.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광해군 때는 그중에 북인이 집권했었어요. 자, 북인을 내치고 나머지 당이 정권을 잡은 게 인조반정입니다. 이게 서인 남인 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인 남인에 의해서 정당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그 뒤에 이제 예속 논쟁하고 환국 정치입니다. 예속과 환국은 서남 간의 관계예요, 서남 간에. 자, 그러다가 환국 정치 때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였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죽어. 누가? 남인이 죽어요. 근데 서인만 남고 서인의 또 자체 분열하는 게 숙종 때 일입니다. 노소로 문화하는 게. 이걸 합치면 기가파리 때는 경기가파냐 병신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예속 논쟁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키워드만 나왔지만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자, 인조 반정. 이 사이에 맞죠? 동서남북 분열하고 예속 논쟁 사이를 찾으라는 거니까. 목호령의 구본으로 옥사가 발생한 것은 경종 때 신임사화를 말합니다. 경기갑 신할 때 신임사화 말하는 거예요. 경종 때 일입니다. 경종 때. 이거는 소론이 노론을 친 겁니다.
양재혁 박씨 사건은 여자가 정치하니까 이 모양이지 하면서 이제 엄마가 통치하는 거를 비난했던 글이었었어요. KTX 역 벽에다가 벽부 붙였다는 뜻입니다. 여자 비난하는 명종 때립니다. 자, 2년하고 폐위되었다. 숙종 때 한국 정치는 선왕 간의 정권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왕비도 자꾸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왕비가 됐다면 기사회생, 남인이 정권 잡았다는 거고, 인연왕후가 폐위됐다. 이거 남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사환국 때고요. 인연왕후가 다시 복위했다 그러면 이제 서인이 집권했다는 뜻이에요. 갑술환국 때를 말합니다. 기사환국. 남인이 집권한 건두 번밖에 없습니다. 아, 선남 간의 정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당은 서인이고 남인은 야당이었었어요. 그중에 예종 때한 번, 가빈 예종 때한 번, 그리고 기사회생, 기사환국 때한 번. 딱두번 집권해요, 남인은. 두번 집권합니다. 이거는 기사회생, 기사환국 때입니다. 자, 2인자 난 영조 때입니다. 아, 답은 1번이죠. 자, 24번 한번 볼까요? 아, 조선시대 때 북쪽에서 내려왔다면 조선은 여진밖에 없습니다. 아, 고려 때는 거란 여진 두 개의 부족이 있었지만은, 아, 만주에는 거란 여진밖에 없었어요. 만주 바깥에 몽골이 있는 거고, 나중에는 뜬금없이 몽골까지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란 여진, 그리고 나중에는 몽골도 왔었던 거고, 조선은 여진입니다, 여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밑에는 왜구고요. 남한산성, 병자호란 때 말하는 거죠. 사막사, 김상원, 병자호란 때입니다. 즉, 누구다? 여진 말하는 겁니다, 여진족. 후금, 청 말하는 겁니다. 자, 만건당은 원나라에 들어 관련되는 거고요. 어영청, 어영부영하다가 북벌을 했었던 건 효종 때입니다. 청청청을 만든 건 인조 때고, 그 어영청 가지고 이제 북벌을 실제 하려 했었던 건 이제 효자인 효종 때입니다. 화통도감은 고려 말때 외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외구한테 화약무기 처음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놈들한테. 동평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사신들 숙소를 말하는데, 아, 얘네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와요. 그럼 서울까지 오는데 뭐 하루 만에 왔다 가는 거 아니잖아. 무슨 비행기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몇달 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묵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묵을 데 자리를 마련해 줘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동쪽에서 온 놈들한테는 동편관이라고 하고요. 북쪽에서 온 놈들한테는 북편관이라고 해갖고, 서울에 애들 숙소가 있었던 겁니다. 방위를 붙이지 않는 건 누구냐면 중국한테만 방위를 안 붙여요. 얘는 태평관, 회동관이라고 해갖고 방위를 안 붙이고, 얘들은 그냥 동쪽 놈, 북쪽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아. 얘들 오면 북편관이라고 하고요. 일본이나 우리가 가면 동편관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자야 돼. 동쪽 놈 숙소에서 자야 돼요. 동쪽 여관, 북쪽 여관, 거기서 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위명 붙었다 그러면, 아, 그쪽에서 오는 놈들 그런 뜻이에요. 자, 유정인, 삼면에 유정을 보내갖고 회삿 겸 세환사, 국교를 다시 재개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외놈들하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한번 볼까요? 이현칠패 종로라는 게 있는데, 그 서울의 시장은 국각 만든 시장 시전밖에 없었어요. 시전 말고 이제 도성 바깥에 지금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조선 후기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만든 시장이 아니라 사설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 주변에도 사설시장이 생긴다. 자, 국가가 상업을 통제하는 게 전근대법의 특징인데 이제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입니다. 이현 7패 나오면 조선 후기 때다. 박제가 나왔고요. 자, 정조는 신라 성도강 때입니다. 아, 관영상점은 고려 때만 있었어요. 그 관허상업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가게를 만들어 두고 그 허락받은 사람이 들어와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걸그 시전상업이라고 하는데, 시전은 도시 가게 그런 뜻입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었어요. 고려입니다, 고려. 관영은. 자, 권원정부는 신라 성종, 아니, 고려 성종 때 만든 화폐고요. 고려 화폐입니다. 그건 회삼똥이야. 활회삼, 그건 활회삼똥이야. 건활회삼똥 하는 건 고려 화폐입니다. 권원중보, 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다 고려입니다. 병란도 고려. 답은 5번입니다. 상품작물, 팔기위에서 재배한다. 자급자족이 원칙인데 이제 상업이 발달해갖고 팔기위에서 재배한다. 조선후기 때 상업 발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답은 5번. 자, 제가 강의를 할때그 암기를 좀 줄일 수 있게 뭔가 대비시키고 그걸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걸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단어 단어 이렇게 암기해갖고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어떤 것들을 대비시켜갖고 이 시기 때 절대 못 쓰는 말, 이 시기 때 절대 못 쓰는 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암기량을 10분의 10에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10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덜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기술을 조금 익히면은 한국사 양이 많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강조를 하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정치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전기 때는 각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기가 되면은 항상 국가 권력이 사유화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기구가 모든 기능을 다 통할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고려 후기 때는 도평을 수사가 역할을 했었고,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전기 때 생겼었는데 얘들이 이제 후기 때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켜갖고 모든 걸다 통제하는 그런 총괄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에 있었던 이 기구들은 이제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름만 존재하지 쓰지 못하는 기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각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하고 있다면은 이 국가가 잘 돌아가는 시기, 정상적인 시, 전기시기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 체제가 자리 잡힌 시기라고 하는 거고, 어떤 국가기관 하나가 모든 국가기관을 쥐고 흔든다, 이걸 통제한다 싶으면 이제 국가 권력이 사유화됐구나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 현재를 한발 물러서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역사를 배우면은 좀 객관화시켜 볼수 있는. 그래서 야, 이건 국가 권력이 너무 사유화돼 가고 있는데 그럼 망할 때가 된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누가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런 걸볼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의정부가 육지를 무력화시켰대. 이거 말하는 거야, 비변사. 자, 너무 친절하게 이것도 말하고 있죠.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변이라는 겁니다, 비변. 흥선대원부터 혁파되죠. 사원부 사관은 삼사로 불렸다. 이거 사사홍이라고 해요. 원래는 양사라고 해갖고 양사가 언론기구였었는데 홍문관이 경연을 해요. 왕한테 이렇게 떠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도 언론기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양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덧붙였고 삼사라고 했던 겁니다. 세 개, 언론, 그러니까 신문사가 세개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홍,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자, 검사관에 규장각이 있었고요. 서울과 수원에 설치한 군대, 그것도 왕의 친위 군대를 장룡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화성에서는 장룡령 교대식 같은 걸 해요. 전통을 남겨갖고 계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사성은 총장이라는 뜻이에요. 대학교 총장입니다. 성균관 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한번 볼까요? 세안도, 완당이나 추사라는 게 호고요. 제주도 유배생활을 했었다. 김정일 말하는 거죠. 그림 대부분 조선 거예요. 고려가 몇점 남아있고 대부분 조선입니다. 조선에 들어오면 이제 그림이 논점이 돼요. 그래서 그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화가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몽고에 가면 송추라는 초원지대가 있대요. 거기가 완전 진풍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거기에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그때 꿈이었었대요. 몽고 송추 진풍경. 진짜 진풍경이라 꿈이었답니다. 자, 몽고 송초 진풍경. 거짓말입니다. 저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몽고 실제 갔다 안 갔다? 몽고 안 가. 몽고 안 가. 몽고 안 가. 자, 몽요도원도 안견, 고사간수도 강이야. 그리고 송화부월도 이상자, 그리고 신사인단 초충도. 16세기 때는 여류화가, 여류문인, 여류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세기 때 이제 진경산수와 풍속화, 영통꼬리구도. 이게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진경산수화는 진짜 경치를 그린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중국 화첩을 베껴 그리는 게 특징이었다면 우리나라 경치를 그린다는 거예요. 정선이 개척했고요. 풍속화는 조선기 때 서면문화 발달을 보여줘요. 영통꼬리구도는 이제 서양 화풍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변화가 나타났던 걸 집역해서 보여주는 게 진풍경입니다. 진경산수화는 자주성, 풍속화는 서면문화 발달, 신분이 많이 와해되고 있다. 영통꼬리구도는 동서가 만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때 김장이 등장하는데 이게 김정희하고 장승업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정희가 이제 19세기 전반기 때 가깝고 19세기 전반 중반기 때고 장성업이 19세기 후반기 때입니다. 뭐 갑진전변일 것 같아 그때예요. 자, 이 김정희는 사실은 실학자 중에 최근에 추세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이제 뜨물어지면서 좀 문제에서 이슈를 많이 안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굴되는 건 아니고 맨날 내는 게 내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아, 김정희는 고구마의 추세였었어. 고구마 추세였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고증학의 대가다. 그래서 고증학이 이제 금성문 비석의 글자가 누구 건지 밝혀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금성문 같은 걸 즐기 했었다. 금석화. 그래서 금석화 논문을 쓰는데 그게 금석과학록이라는 거예요. 북한선비하고 황추령비 두 비석에 대한 논문 쓴 겁니다. 추사체 세안도 같은 게 있다. 3번이 답이죠. 남북공용어는 그 유득공의 발해고에 있었던 거고요. 자, 기기도설. 서양 책을 본따갖고 거중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화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건설의 원래 목표는 10년이었었는데, 이거 덕분에 2년 10개월 만에 끝납니다. 엄청 그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래서 실용적인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양명학과 강화파 정제도입니다. 18세기 때. 자, 몽유도원도. 이거는 몽관강? 몽관강. 안견 말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 한번 볼까요? 예, 박해 문제가 나와갖고, 아, 박해 문제, 이번에 이제 김대곤 신부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박해 문제 나오겠다 싶어갖고, 단판 승부 스터디 때 이제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다른 키워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키워드라고 이제 냈었던 겁니다. 자, 윤지충.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도 인터넷 나쁜 사람한테 나쁜 말쓸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무슨 충 이렇게 썼잖아. 서학충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초 박해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많이 안 죽었어요. 정조가 쉴드를 쳐줬거든요. 성리학 너네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이런 사학이 발붙일 틈이 있겠냐. 너네들이 제대로 안한 탓도 있다라고 해갖고 쉴드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박해가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가 키웠었던, 정조의 세력이 남인인데 남인이 천주를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자기 팔을 자를 순 없잖아요.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의 세력을 쳐내겠다고 일으킨 게 신유박해인데, 이때는 대대적인 박해입니다. 큰 박해였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갖고 외국 군대한테 도와주셔야 했었어요. 그때 비단에다 글자 써갖고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군대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 요청했던 사람이 황상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좀 약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신유박해 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최후의 박해자, 가장 최대 박해가 이제 병인 박해 때예요. 이게 대원군 때입니다. 자, 기해 박해하고 병호 박해는 헌종 때 있었던 거고요. 헌종 때. 이 병인 박해가 이제 대원군 때, 고종 때 있었던 겁니다.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대원군한테 붙어갖고, 당시 대원군 시기 때는 공러의식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어갖고 남하한다는 공포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대원군도 외국 세력과 접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쇄국 정책 이런 말 요즘은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 됐어, 그게. 프랑스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외국, 그것도 서양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사람으로 소문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족들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까지 나면 자기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딱 끊은 겁니다. 아, 나는 천주교 세력과 관계없다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준 게 박해였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절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연을, 아, 선을 딱 끊으려고 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선제적으로. 병인 박해입니다. 자, 그 사람을 이렇게도 냈다. 사실은 여기 키워도 제일 잘 나오는 건 저기에요. 여기는 이제 그 신주를 소각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고. 윤지충도 잘 나옵니다. 이런 남종사부터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 아홉 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나와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중강대는 처음에 10년대 일제강점기 때고요. 만주에서 만든 군대고. 그 중강이라는 말은 대종교만 씁니다. 아, 단군을 모시는 거. 단군교는 처음 창시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중강한 것이다. 중이 두 번째란 뜻이거든. 자, 불교 유신론,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이거 동학농민운동. 자, 그 서학이 처음 들어온 것.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선조 때 처음 들어오는데, 이 서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에 실려 있어요. 지복유설은 백과사전이거든. 이것저것 잡다한 걸다 써놓은 거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천주교 얘기도 있어. 서학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광해군 때쓴 책인데, 천주교 성경책이 처음 소개된 글이기도 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아, 이게 신유박해 때 일이다. 아, 천주교는 처음에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천주교가 이제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조 때 처음이에요. 정조 때 남인이 서학을 천주교라는 신앙으로 처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정조 이후에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박해도. 답은 5번입니다. 자, 29번 한번 볼까요? 박준의 손자다. 박규수 말합니다. 아, 진주 농민무기 때 아랫사람 파견되었다. 박규수. 이거로 잘 나오죠? 자, 박규수 사랑방이 개화파들의 산실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박규수도 원래부터 개화사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원군 집권기 때까지는 이 사람도 그 개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박규수와 더불어 박규수 영향도 좀 받고 해서 같이 변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1872년 청나라 사행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들여갖고 1872년, 73년을 기점으로 고종과 박규수가 이제 개화 정책 쪽으로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화파들은 이제 그 양성하는 그 선구자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고종하고 박규수 같은 사람들이. 자, 박지원 흐름도 있었으니까 받아들일 준비는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중립하루는 6.1준입니다. 그리고 중립을 실제 실천했었던 것은 러일전쟁 직전에 이거는 고종이 대한제국 실제 중립을 선포했었습니다. 대한배신부는 양기탁과 배들이 만든 겁니다. 배양이 만든 거예요, 배양이. 자, 제너럴 셔먼을 격침했다. 이때 평양 감사를 있었어요. 평양 감사를 있으면서 이걸 지휘한 사람이 박규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침한 배를 건져다가 이거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라 해갖고 그 외국 배를 한번 만들어보려 시도했었던 것도 박규수였었단 말이에요. 자, 4번에 지구전요. 최한기라는 사람입니다. 최한기 책을 명인지기라고 해요. 명인지기. 명남로 총서, 지구전요, 인정, 기책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화도약책이라는 사람이 신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심행일기라고 할때 심이, 마음심자에 물수변 붙은 건데, 이게 강화도, 심도를 강화도라고 해요. 한강으로 들어오는 심장부니까 거기가, 그걸 심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기, 강화도 일기 그런 뜻이에요.
강호 체결 대표자가 신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한번 볼까요? 자, 김옥균도 이렇게 했다. 인민평등권 상대 잘 나오죠? 급진기압하다. 청과 4대강의 청산 주장하면서 일본에 너무 의지했다. 갑신년변 말합니다. 갑신년변 이후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갑한테라고 해요. 너무 갑한테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뒤에는 불미라는 게 있어요. 조불수호 통상 누락 미국에 처음으로 공사 파견했다. 불미. 갑한테 기대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 여기까지 하면 순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20기 때 조약을 되게 잘 내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 전야제 할때 이제 논점으로 제시한 건데요. 조약을 순서로 잘 물어보니까는 요 순서 좀 기억해도 좀 좋습니다. 강미임이 재청했대. 누구한테? 갑한테 했답니다. 강미임 재청, 갑한테. 우리가 조약 체결하는데 누구한테 재청했대요? 강미임한테 재청했대요. 근데 그게 갑한테 재청한 거란 말이야. 자, 외국까지 조약을 우리가 재청해갖고 한 거야? 갑한테 그것도? 자, 외국까지 조약은 대부분 뭐다? 강미임 재청, 갑한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요거는 조약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조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모군란, 갑신년변, 강미임, 재청, 갑한테.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조불수호 통상조약, 주민공사 파견했다.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럼 80년 전반에 있었던 개혁 내용들을 이거를 두 문자로 따면은 81년은 조영이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사절단이고, 요거는 군대 개편한 건데 문무를 새로 채용했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미임 재청이라는 게 있고요. 조미통성조약, 이모군란 말하는 겁니다. 재물부자 조청양정 말하는 거고. 자, 이 이모군란이 뜻밖의 보수 세력들을 밑으로 내려보내요. 척사파들을. 대형군이 납치당하면서 이제 정계 척사파들은 다 퇴출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파만 남는데 얘들이 이제 갈라져요. 방식을 두고. 온건계엄파, 급진계엄파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크게 계엄파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척사파와 계엄파 반대하는 세력과 이건 유생입니다. 그 외에 제3의 존재로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 개의 정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치는 게 83년인데 이때 개화가 여자도 군대 가야 돼. 박준영의 동원이라도 받아라. 동원 보기, 동원 보기. 자, 박준영의 동원 보기. 이게 83년에 있었던 겁니다. 방문국, 전환국, 회상공국, 그리고 동문학, 원산학사, 보빙사, 기기창 같은 거 설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국안민, 제북국민은 동학농민 운동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운동을 말하는 거야, 이들의. 아, 이 개화파들도 아니고 척사파도 아닌 농민들 말하는 겁니다. 한성주약 시기적으로 맞고요. 규정천 설치는 왕인데 왕은 온건계파 측에 가까워요. 왕이 주도한 겁니다, 왕이. 근데 왕이 만든 규정청을 없애버리고 일본의 힘으로 군국기무처랑을 만들어갖고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을 추진했던 게 이제 갑오년 개혁, 갑오개혁입니다. 99인 차별대우, 이거는 군인들 말하는 거고요. 군인들이 척사파하고 같이, 척사파하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척사파 일으킨 게 아니라 군인들의 반란입니다. 이때 99인은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별기군, 신식군을 만들었고 얘들을 차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이게 터진 게 이모군란이에요. 81년에 있었던 이 일이 80년에 터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때 그 보수세력의 거두였었던 대원군이 덕분에 잠깐 집권했었단 말이에요. 그 청나라가 납치해가면서 오히려 이모군란이 척사파를 몰락시킨 계기가 됐다니까. 자, 이거는 군인들이다. 80년에 있었던 시기도 안 맞고. 보빙사는 83년입니다. 박준영 동원 보기. 여자도 군대 가야지. 박준영 동원 보기. 83년입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갑한테. 누구한테 했대? 갑한테 요청했대, 갑한테. 자, 일본은 만원 조약을 체결하는데 강화도 조약은 수호적이요. 처음 문호를 개방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표조약과 한성조약은 배상조약에 가깝습니다. 사건 터지고도 안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돈 내놔라. 그거와 더불어, 야, 나도 군대 좀 집어넣을게. 니네 못 맺겠어. 우리 공사는 내가 지킬래. 한 거고요. 야, 공사가 두번 털렸어. 이때 공사가 습격당한단 말이에요. 야, 이제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봐. 못 살겠어. 나 이사할 거야. 이사비용 니가 내. 공사가 신축 비용을 내게 했었던 겁니다. 일종의 배상조약 같은 겁니다. 아, 재물포착 한성조약은. 자, 3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만세운동이었었다. 이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 수립됐다. 됐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만든 게 20년대를 만든 건데요. 20년대를 이제 우리한테 기본권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그 20년대를 운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 20년대 대표적인 5개의 메이저 운동을 물민혁신강이라고 해요. 이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냥 한 문제 꼭 나오죠, 여기는.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그 중에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산장려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두 차례 전국적인 경제 국국운동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국채부상운동입니다. 국채부상운동은 빚갚기운동, 이래야지 나라 안 망한다. 국권 피탈 전에 있었던 거고,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이거는 일본하고, 일본한테 망하고 난 뒤에 일본 제품과 경쟁하려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제 벌인 운동입니다. 김광재 서상돈이 일으켰던 것, 대구에 있었던 김광재 서상돈이 일으켰던 것은 국채부상운동입니다. 요거는 키워드를 김광재만 줘갖고, 조금 좀 난도가 높은 키워드가 된 거죠.
고종이 죽었을 때 했었던 게 3.1운동이고요. 순종이 죽었을 때 했었던 게 60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만세운동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두 왕이 죽어요. 하나가 고종,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때마다 만세운동이 있었다.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천도교인들이었었고, 여기는 천도교 학생들이었었고, 여기는 천도교 학생 더불어 사회주의자가 참여했다는 게또 논점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제암약사의 3.1운동 맞죠? 답은 3번이고요. 신간이가 진상 조사단 보낸 거, 이건 매번 나오는 지문이죠. 광주학생운동입니다. 광주학생 지문 중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키워드 엔지에 보면은 요거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회색으로 돼 있는데, 성진회하고 각 학교의 독서회가 이제 주축이 돼갖고 다른 학교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소모임 같은 거예요. 그 소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로 번지게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모임 통해서 얘기 확산돼갖고 우리 여기에 동조한다는 의사로 동맹휴학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국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동맹휴학을 같이 막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학생운동이.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제일 컸었던 학생운동이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날을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기념까지 했었단 말이죠. 성진회와 독서회, 이게 일종의 세포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요두 개는 광주 학생운동이고요. 자, 32번 한번 봅시다. 키워드는 군기 묻혀져. 이게 갑오개 역인데, 갑오개 역은 1차, 2차, 3차, 을미개혁 3차라고도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요 근래 워낙 잘 나오니까 항상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온다. 자, 더불어 광무개혁과 황제 대한제국 수립하거나 아니 황제가 주도하는 개혁과 구분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요두 문자로 따드린 겁니다. 군국기 부처는 단어가 있으면 1차 개혁을 말하는 거고요. 군국기 부처를 폐지했다라면 2차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차 개혁은 박형이에요. 그 박형이 한번 해봐. 박영유가 왔다. 그리고 홍범십사조 반포 이후에 따르면 이제 2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제 그 을미개혁을 말합니다. 광무개혁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군국기무처. 이때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신분제 이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없어진 게 조선시대 때 차별받던 신분이 4개가 있었거든. 백관오칠이라고, 백정가부, 누비, 칠반천인. 풀어준 겁니다. 얘들을 풀어줬더니 얘들이 연인이 됐대. 야, 과부를 풀어줬더니 조선은 15세기 말부터 19세기 갑오개혁 때까지 여자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어서 재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한 남자만 섬겨야 되거든. 조선에 들어와서 충효의 버금가는 그 유교 윤리로 강조한 게 정조였었습니다. 이걸 삼강이라고 해요. 충효, 절이를. 그래서 이런 사회니까 여성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고려는 재혼이 자유로웠었거든. 그러니까 조선이 되게 억압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조선 이후에 이제 사회가 지금 사회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 과부를 풀어줬더니 저거 연인들이래. 저거 연인들이래. 악습까지 풀어준 겁니다. 조혼, 고문, 연좌제, 인신매매 같은 것도 없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돌싱이잖아. 누님이 이런 젊은 백정 노비들하고 젊은 힘센 노비들 만나려면 뭐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되잖아요. 봤더니 제 조혼백이 있더라는 거지. 재정 일어나. 탁지 아문으로 재정 일어나. 그리고 조세 급납화, 은본이제, 백동 같은 걸 만들었다. 백에 뭐 들어올대요? 백동화 딸랑딸랑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다. 아, 저거 연인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차 개혁은요, 박형이 하는데, 박홍이 하는데, 야, 이거는 사내 교육이야? 사내 교육이야? 사내 교육 이상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내 사회 교육 이상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했다. 사법부를 만들었다. 내각 7부. 이거는 사범학교하고 외국학교라는 건데,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교육 입국취소 반포를 계기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소학교를 만든다는 약속을 했거든.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사범학교입니다. 자, 23부제를 만들었다. 도라는 제도를 사실상 처음 폐지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23부라는 부라는 걸 만들었다. 지금도 도잖아요. 이때 잠깐 없어졌단 말이야. 자,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소가 있잖아요. 죽은 영혼을 태우고 간대요. 걔 찐친이니까. 소 태우고 종단한다는 겁니다. 소 태우고 종단.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소학교령만 을미사변 전에 있었던 거고요. 다 을미사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걔 을미사변 뒤쯤에 있었던 개혁이라고 하면 됩니다. 소학교령, 태양력, 우편, 건양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종두법 단발령, 친위대 진위대라는 군대 개혁까지 했었다. 자, 광무개혁은요, 독립협회를 제압하고 난 뒤에 주로 99년에 하거든요. 독립협회가 원수였었어요. 아유, 국구원수. 원수였었단 말이야. 국구원수에 지명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지명상을. 대한국 국채, 구본신첨을 원칙을 했다. 원수부 만들었다. 자, 지게 발급했다. 명동성당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상무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철도전차 999 달리는 게 이때입니다. 세기 말이 999 달린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 보시면 은본이제 도입했다. 이게 답이죠. 제 조원백이니까, 제 조원백. 자, 원수부는 대한제국, 재판소는 2차 갑오개혁이고요. 자, 태양력은 을미개혁들 말합니다. 5군영 2형으로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개혁 때, 81년 때 있었던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3번 한번 볼까요? 자,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게 쉽게 풀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단체의 활동 내용만 기억하려고 하면은 다른 단체의 활동 내용과 섞여갖고 이걸 분별을 못 합니다. 아, 시기를 일단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활동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독립문 건립했다. 이걸 알수 있죠. 재량도 취하고 반대했다. 한국협회 습격으로 사망했다. 아니, 끝났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최초 시민단체인데 이거는 이름도 한국협회야. 일종의 관변단체를 만든 겁니다, 황제가. 그래서 두 협회를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게 주로 대모였었거든요. 그 대모를 그때 한자로 하면 공동회라고 해요. 공동회장에 투입시켜갖고 대모위원장에서 싸움을 시킵니다. 이제 그걸 핑계로 둘다 해산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산을 시켰었어요, 고종이. 그래서 독립협회는 아간파 천개 만들어졌다가 대한제국 때 98년에 이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엔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대성학기는 신민회입니다. 대한제국 멸망기 때 이게 러일제 1904년부터 1910년까지 6년 동안 이제 멸망기라고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신민회가 만든 게 오산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을 만듭니다. 시기적으로 아예 이게 겹치질 않아요.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은 요 시기 때, 대한제국 멸망기 때 이래요. 독립협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자강회가 이거 반대합니다. 부원에는 황무지개척용을 반대했었고요. 헌정용에는 을사등록에 반대했었고,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퇴위와 정미칠조에게 반대하다 해산됩니다. 직강소는 농민 말하는 거고요. 자, 개항기 때 세계 정치세력을 개척농이라 합니다. 개척농. 이 개화파들이 갑우격 때까지는 여기 있었어요. 관료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갑우격 실패하면서 아간파천 이후에 개화파들이 이제 밑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요 밑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밑으로 와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전에는 관료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정책을 위반하고 정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얘들이 정치하는 방식이 이제는, 쪽수라는 겁니다. 데모로 하는 거예요, 데모로. 관료일 때는 데모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정책 위반하면 되죠. 갑우격 때까지는 정책을 직접 위반하던 사람들이 아간파천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하는 활동이 뭐다? 데모 같은 활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같은 활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류는 개화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봅시다. 직강소는 농민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농민. 시기도 이 시기 말하는 거고, 이 시기에. 겹치지 않습니다, 시기도. 겹치지 않고, 주체도 달라요. 요 사람들은 뭐 활동하냐면은, 나라 망할 때, 그리고 을미사변이 있을 때, 이제는 칼 들고 나섭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완전 반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 쪽이고, 요 사람들도 반일인데, 또 방식이 다릅니다. 관민공도의 헌의국조. 맞죠? 독립협회입니다. 홍범수도 반포했다. 이 갑우격 때 관료로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료로 있을 때. 가부격 시기입니다. 시기도 안 맞아요, 그리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티븐스를 쏘았다. 장인환 전명훈 말합니다. 장인환이 쏩니다. 전명훈은 발사 안 돼갖고 이제 죽이지 못하고 장인환이 죽입니다. 장전에서 빠방했다 하시면 돼요. 장인환 전명훈. 자,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었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었냐, 이 죽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한테 20년 동안 일본에 붙어갖고 일본 월급 받아먹고 살던 놈이었었어요. 걔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 갈때 일본만 점령하지 않고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얘한테 일종의 그 홍보대사 역할을 맡긴 거였었습니다. 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본토에 가갖고 일본이 하는 일들은 지금 조선을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하고 조선인들은 되게 기뻐하고 있다는 걸 거짓으로 홍보를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한인 교포들이 그걸 참지 못해갖고 이제 격분해갖고 쏴 죽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그만 동양의 작은 나라의 한국인이 미국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언론이 안 나빴었어요, 여론이. 되게 긍정적으로 소설했었습니다. 물론 나쁘게 소설한 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소설한 여론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일단 시기 먼저 갈라보세요. 1차 한일협약이다. 이때 들어온 고문이었었습니다. 저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1차 한일협약, 이게 2차 한일협약, 이게 3차 한일협약입니다. 이게 의협 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정서, 협정서, 을사늑약, 정미실조약인데, 이걸 1차, 2차, 3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들어온 고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메가다 수타로하고 이 스티븐스란 말이에요. 메가다 수타로가 이때 들어와서 화폐 정리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의 영향이다라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그 스티븐스를 물어본 겁니다.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삼국간섭은 그 을미사변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1895년에 삼국간섭 덕분에 이제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한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붙는 걸 이제 단절시키겠다고 일본인들이 그 주체였었던,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던 주체였었던 왕비를 살해했던 거란 말이에요. 을미사변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백오십 사건은 신민회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국권 피탈 이후에 신민회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고 이제 백오십 사건을 벌였던 겁니다. 1911년에.
자, 이거는 그 뒤에 일이다. 거문도 불법 전역 85년의 일이고, 옛날 얘기고요. 아간파천도 그 옛날 얘기입니다. 20대 일이 아니에요. 요때 들어왔었던 거다, 요때. 1차 한일 예방의 내용. 이거로 인해서 고문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이걸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3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년대 단체는 3개가 잘 나오는데요. 독립의금부, 회복단, 대한광복회 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인물사로 바꿔갖고 낸 겁니다. 늘 내는 게이 3개인데요. 이 3개를 이제 뒤집어갖고 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익현과 의병활동 같이 했대. 국권발언 요소를 얘기했었답니다. 임병찬 말합니다. 임병찬. 임병찬이 만든 걸 독립의금부라고 합니다.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는 두 문자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해요. 이 사람은 고국을 복원시키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10년대. 나라 망하자마자 바로 세운 거니까. 고국의 복원이 꿈이었었다. 자, 고종의 밀지를 만들었다. 국권발언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의금부라는 거고, 그리고 복벽주의, 다시 황제국가라 하는 게 꿈이었었고요. 임병찬이 했다라는 겁니다. 국권회복단. 회복단은 시외단을 가장했었어요. 시모임을 가장했었는데, 그게 회복단입니다. 가서 단군을 모셨답니다. 이게 독립운동했다는 겁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광복단과 회복단이 합쳐진 건데, 합쳐갖고 광복회가 된 겁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박통곡으로 광복회라고 하면 돼요. 박통곡으로 광복회. 박상진. 둘을 통합했다. 계몽과 의병이 통합했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박통곡으로 광복회 하시면 됩니다. 요세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명동성당 이완용 습격한 거는 나라 망하기 전에 장안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어요. 장인원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였다. 자,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완용을 죽이려 했었다. 이게 1909년이고, 이게 1908년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한 겁니다. 통사, 혈사 이런 말을 씁니다. 박은식은 13도 창의로는 정미호병 말하는 겁니다. 정미호병은 13도 서남이라고 하면 돼요. 13도에서 나옵니다. 전국의병입니다. 13도 창의군. 아, 정미호병 때 13도 창의군이 있었어요. 이건 전국에서 난 의병이에요. 그래서 13도 서남 아시면 돼요. 13도 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제 그 피해를 입은 게 정미의병이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미의병 13창이고 서울진군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다. 13도서남 아시면 됩니다. 자, 국채협상운동 이건 1907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국가비탈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40, 3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6번 보시면은 군단투쟁으로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20년대는 군대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활동을 물어보고요. 30년대, 40년대는 이 군단을 물어보는데 이 군단을 4대 군단이라고 합니다. 잘 나와요. 자, 일단 시간 구분이 안 되면 문제 못 풉니다. 시간 구분이 돼야지 일단 제낄 걸 많이 제낄 수 있습니다. 국민부 산하군대다. 총사령 양세봉이 있다. 중국 우영우가 함께 했다. 만주탑이 우면은 30년대를 말하는 거죠. 요 이후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일본이 중국까지 침공하게 되자 이제 조중연합활동이 나타나요. 군대에 있어서 중국과 조선이 함께 했다라면 30년대 이후란 뜻입니다. 그 중에 만주에서 했다라면 30년 전반이고요. 중국 본토까지 침공한 게 37년 중일전쟁인데, 37년 이후에는 만주에는 이제 거의 독립군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내에서 활동합니다. 중국 본토 침공 당하기 전에는 관내에는 우리나라 군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이 만주냐 관내냐에 따라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잘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양의 영웅이라고 하죠. 이거 조선혁명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만주 군대는 두 개만 남습니다. 되게 많았던 군대가 두 개만 남게 돼요. 간도참변이 자유시로 이동했던 것은 그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대예요. 봉운청관 대제할 때 대한독립군단. 이게 20년대고요. 2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영릉과 저 이게 맞죠. 자, 독립동맹 산하군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조선의용군이라고 합니다. 의용대의 병력이 상당수가 화북으로 이동을 해요.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하지 않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제 지대로 활동을 하는데, 42년에 조선의용대 병력의 상당수가 광복군으로 결국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자, 그럼 나 따로 갈래 하면서 그때 독립을 합니다. 독립할 때 이름을 만드는데 비슷하게 만든 거야.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화북지방 가서 만든 겁니다. 언제? 42년에. 42년에는 한편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둘이 합쳐진 일이 있었다. 광복군과 의용대가.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동맹 의용군이 있다. 어디 화북지방 합치면은 독화군이라고 해요. 어유 공산당 독화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독화. 자, 영국군. 서양 군대랑 함께 했었던 것은 광복군밖에 없습니다. 광복군. 연합군과 활동했다면 광복군밖에 없어요. 영국, 미국군과 활동했다. 자, 우한 창설됐다. 우한 코로나. 그쵸, 우한. 이거는 의용대 말합니다. 의용대. 이거는 중경에서 창설한 것이고요. 제가 어제 시험 직전에 전야제 때그 수업할 때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수업이 이제 이거였었거든요. 이거 자료 주면서 했었던 게 요건데. 한번 봅시다. 그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
항상 출제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 논점을 몇 개를 빼면서 몇 번째 논점, 몇번 논점, 몇번 논점 쭉 빼갖고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준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최대 빈출 4대 독립군단이라고 논점을 하나 빼갖고 소개를 한 겁니다. 항상 출제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는 맨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건데, 30년대 만주에는 한이호 쌍대, 조양호 영웅,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지역에서는 두 개의 군대가 생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열단계, 의용대와, 그리고 임정계, 한국, 광복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늘 나오는 거니까. 의열대에서 만든 의용대는 김원봉이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우한에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관내 최초 군대,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용대. 자, 임정의 광복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청천이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충칭이 중경입니다. 중경. 중경 임정에서 만든 거예요. 관내 최초 아닙니다. 연합군 활동에 따르면 이 중경 임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두 문자로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맨날 섞어서 내죠. 그리고 42년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 나 항복 너네한테 갈게 하니까는 화북에 가 있었던 이 군대가 그럼 나는 따로 독립할래. 네 지대가 아니라 나는 별도의 군대야. 아, 조선 의용군으로 독립했다라는 거죠. 이게 독립동맹 산하군대라는 겁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주에서 시작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이게 이제 형평운동의 이제 키워드 같은 겁니다. 구호입니다. 형평이 공평이란 뜻이에요. 평등이란 뜻입니다. 그 평등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평등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백정들의 형평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시험에 비해서 보면은 키워드를 제시할 때 조금씩은 빼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키워드를. 이거를 난도를 조금씩 높였다는 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입니다. 봅시다. 통감부하고 대한제국에는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겁니다. 대한제국 멸망기 때, 대한제국 시기 때예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울 수 있죠. 자, 5.4운동 영향 주고서 3.1운동입니다. 자, 백정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했다. 이거 맞습니다. 여권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를 찬양회라고 해요. 찬양회. 독립협회가 데모를 했었던 시기를 98년이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있었던 게 98년이에요. 그때 여성단체도 처음 만들어져요. 한참 분위기가 약간 민주주의적으로 가고 있었거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여성들의 상소문을 올린 게 여권 통문입니다. 98년입니다, 98년. 대한제국 시기예요. 아, 안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제 정책사 물어보는 건데요. 정책사는 4개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물산궁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엑스포 같은 거예요. 엑스포를 어디서 했냐면은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가장 신성하고 존엄한 데 가갖고 사진 찍거나 벌써 이제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너네들의 권력, 너네들의 어떤 중심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꼭 사진 찍어. 궁궐 가갖고, 군대 보내갖고. 그 짓을 꼭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는데요. 창경궁은 창경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대표적인 궁을 했었던 경복궁은 거기다가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우리는 뭐 거의 농업국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조선 물산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개, 돼지, 말, 이런 것들을 전시해놨단 말이에요. 궁궐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놓고 전시는 그런 것들 해놨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나라 궁궐 끝났구나라고 이제 보이겠지. 그런 겁니다. 경복궁 했다, 엑스포를 제시했다. 되게 정치적 인행입니다. 그건. 10년대 있었던 겁니다. 토지 사업. 10년대 정책을 중원태 토해조라고 합니다. 야, 그 중원태 토해조라고 합니다. 중추원, 헌병경찰제, 태형령, 태형. 그리고 이거는 경제입니다. 아, 토지조사사업, 회사령을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교육입니다. 1차 조선교육령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무단통치식이라고 하고요. 이걸 문화정치식이라고 하는데, 문화정치는 좀 풀어줍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정치는. 이게 3.1운동이 있었던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간의 기본권 인정이 돼요. 그래서 경찰도 보통경찰제로. 그리고 지방자치한답시고 선거제 시작합니다. 선거. 그리고 근데 대신에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제압을 해요. 그게 이제 치안유지법입니다. 자기들한테 제안한 사람들을 빨갱이라는 말을 부르기 시작한 게 이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때 시작된 거 이때.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한국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외관은 바꿔요. 실질은 저항하면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치안유지법이에요. 경성제도가 이때 설립됩니다. 20년대 얘기예요. 30년대부터 전시체제라고 하고요.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일본 전쟁의 소모품이 됩니다. 이걸 총동원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과 물자가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되던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조선은 공진면이 되고 있다. 진공 상태가 되고 있다. 공업화 정책, 농촌 진흥 운동. 그리고 남명 북양 정책 같은 걸 핍니다. 이제 군수 물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자 생산지니까. 자, 동원 체제인데요. 동원할 때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족 정신이 있으면 안 되고 기본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 기본권 말살 정책 같은 걸 핍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정신을 지웁니다.
신사참배, 창씨개명, 그 한국신민사상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백억공출, 이건 물자 동원하는 거고요. 빨갱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사상범이라고 해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빨갱이는 죄를 짓지 않아도 예방구금할 수 있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체포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총동원 법을 만들어갖고 이걸 합법화시켜요. 동원하는 것을. 그리고 징용, 징병. 동원의 핵심은 노동동원과 군대동원이 있거든요. 그걸 합니다. 여자는 이제 정신대라는 걸 이때 만들고요. 이게 다 이때 일입니다. 신창왕 빼고 사상범 총동원해갖고 징징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년대 차지라는 거죠. 이건 37년 이후고요. 이건 20년대. 태형이 맞습니다. 아, 중원태 토해죠. 원산총파업은 29년에 있었던 거고요. 아, 나온 게 아리랑은 우리 좀 풀렸을 때. 이때 영화가 유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6년에 만들었었던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한번 볼까요?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그 일제강점기 때 국어운동, 국사운동이 잘 나오는데요. 국어운동과 국사운동을 이끌었던 4명을 빡신 주지라고 합니다. 박은식, 신채호, 국사운동. 그리고 국어운동은 주시경과 지서경이 있는데, 주식인과 지석형은 주로 이제 국거피탈 전에 활동을 주로 합니다. 예, 박씨는 20년대까지 활동이 좀 이어지고요. 그래, 박씨네 후배들이 이제 정문안이라고 해갖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조선학회에서 그 오늘날 한글 운동을 발전시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째라라고 합니다. 배째라. 아, 최연배, 이극노. 자, 배째라라고 합니다. 최연배, 이윤재, 이극노, 요세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아, 배째로, 배째로. 자, 요 조선학회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운동을, 국내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째라고 하면서. 자, 제국신문. 대황제 만세라는 신문이 있어요. 자, 메모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대한제국 때 있었던 신문입니다. 대황제 만세라는 것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라는 거.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전에. 그 시기가 안 맞죠. 태극서관, 신민회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파리 강화회의는 그 1차 대전 끝날 때 얘기입니다. 그 3.1운동 전에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는 임시정부고. 임시정부도 이어서 한 거니까 3.1운동 전후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자, 언어운동이다 보니까는, 조선학회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사전통일을, 말을 통일시키고요. 문법통일을 시키는 게 이들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통일을 시키는 게 맞춤법통일이라고 표준어 사정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까지 만들려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하다가 이제 조선학회 사건으로 중단됩니다. 거의 다 끝나는데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완성을 못 합니다. 이들이 했었던 일이 사전과 문법통일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에 문법은 일단 통일시켰다. 답은 4번입니다. 국민연구소는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1907년에. 이게 주시경과 지서경이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주시경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 2세대들이. 이거는 국가피탈 전의 일이다. 1, 2, 5번은. 답은 4번입니다. 자, 40번 한번 볼까요? 김구, 여운형입니다. 사진으로도 알수 있죠.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자주 볼수 있는 사진이니까. 근현대부터는 사진도 하나의 사료가 돼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자, 여기 힌트도 있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었다. 김구죠, 그럼 됐죠. 대통령은 못했지만 주석합니다. 준경임제에서. 남북협상 참여했다. 아, 해방됐는데요. 해방되고 나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서 이제 분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치 않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분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남한은 친미파만 살아남게 되고요. 이게 극우 세력입니다. 북한은 친소파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게 극좌파입니다. 이 둘을 합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중도파라고 하는데, 극우 세력과 극좌파가 분단 세력이고요. 이 중도파들이 통합 세력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해방 공간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이 중도파들이 제거되는 과정이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남한은 극우파만 살아남고, 북한은 극좌파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대립이 이제 정부 수립 후에 6.25 전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됐었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중도 세력들입니다. 제거됐다는 거지, 둘 다. 암살됐다는 거지. 대부분 제거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김구하고 라이벌 관계가 김원봉이었었어요. 김원봉 활동을 보면 20년대는 의열단 만들었었고, 30년대는 간부혁전대라고 해갖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고요. 민족혁명단, 그리고 전선연맹, 조선의용단을 만듭니다. 이때 30년대 김구는 애국단 만들고 국민당을 만들었었어요. 혁명당 만들고 김원봉이 당신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못 가면서 따로 만든 게 국민당입니다. 그리고 40년대 들어와서는 주석을 했었고, 김구는. 그리고 40년대 들어와서 김원봉은 이 중경임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김원봉은 북으로 갑니다. 예, 김구는 이제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이제 잠깐 북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고요. 국내파였었던 여운형은 이제 바깥에 활동하다 나중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국내파였었던 여운형은 일제 패망 직전에 44년에 건국동맹을 만들었다가 패망하자마자 이걸 건준으로 이제 확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우합작 운동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다음에 47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남북 협상하시다가 이제 49년 다음에 김구도 돌아가시고요. 다 결국은 제거됩니다, 이분들은.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김구랑 라이벌 관계 같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들어와갖고 라이벌 관계 역할을 합니다. 김구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세력이고요. 이승만이 그야말로 이제 친미 세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 의용군이 들어옵니다. 김두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친소파의 대표적 인물이 소련에서 들어온 사람이 김일성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김일성이 이기고요. 김두봉은 제거되고 여기는 이승만이 이기고 김구는 제거됩니다. 이런 식으로 친미파와 친소파만 남게 돼요. 이건 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거대한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김구, 여운형, 애국당 만들었다.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었다. 그리고 자업자 운동했다라는 거. 남북협상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혁명 한 바퀴는 김원봉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김구의 라이벌이었었던. 아, 이승만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 자기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세력을 만들려고 어떤 모임을 만든 게 독촉이라고 합니다. 독립촉성 중앙협의 혹은 독립촉성 국민회 같은 걸 합니다. 이게 이승만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최초로 실시된 선거다. 50총선거 말합니다. 임기 2년이었었다. 50총선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덜덜덜이라고 해요. 덜덜덜. 아, 이거 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갖고. 자, 우리가 선거로 사람을 뽑다니 덜덜덜. 최초 선거입니다. 이가 뭐냐면은 2년 임기다. 그리고 제주도 두 개가 무효됐다. 제일 자주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 선거구 두 개가 무효가 됐다. 두명못 뽑았다. 그래서 21세 이상이 투표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 두개 선거구 무효가 제일 잘 나와요. 이걸 이번엔 지문으로 냈던 겁니다. 자, 이 초대 국회가 요 근래 되게 잘 나와갖고, 공무원 시험 한 등급 시험 통틀어갖고 다잘 나와갖고, 이거 제가 두 문자로 빼드렸던 겁니다. 초대 국회 사람들은 2년밖에 임기를 못하고 이제 퇴임하고 어디 가냐면은 거의 반귀농합니다. 반귀농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민법을 지정했다. 귀속재산처리법 만들었다. 농지개법 만들었다. 요거는 반민법은 친일파. 이거는 일제 잔재 재산들 말하는 겁니다. 농지. 그때는 농업세였으니까 농업이 제일 큰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 재산 말하는 겁니다. 귀속재산은. 그래서 친일 잔재의 재산과 친일 인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게 누구라고요? 초대 국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뽑은 게 초대 국회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었습니다. 간선제. 보세요. 반민법. 의원회를 선거해서 뽑았다. 맞죠? 자, 일부 지역은 선출되지 못했다. 이게 50총선거 그랬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이다. 농지개혁법과 더불어갖고 이제 친일 재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맞죠? 양원제가 있었던 거딱두번 있었는데, 이 의원내각제헌법, 4.19 이후에, 4.19는 대통령 때문에 질린 겁니다. 대통령, 그리고 선거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4.19 이후에는 선거 안 하는 헌법으로, 대통령제 아닌 헌법으로 바꾸는데, 우리나라 유일한 대통령제가 아니었던 시기가 이 의원내각제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있긴 있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구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유일한 의원내각제예요, 이때가. 자, 의원내각제 때는 양원제랍니다. 그리고 발췌계헌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양원제가 있었어요. 실시는 안 했는데 규정은 있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양원제 있었던 게 있다, 딱두 번입니다. 그 전쟁 중에 개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칙 아니야? 발칙량이라고 합니다. 발칙량. 아. 너내발 찍냐? 전쟁 중에 이렇게 발 찍을 거야? 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원제는 그때만 있었다. 그래서 이그 대통령 선거 방식을 되게 잘 내는데요.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직국직 통대직이라고 하면 됩니다. 국직국직 통대직. 직선제를 바뀌었었던 것을 잘 내요. 이렇게 국회 간선제가 두번 있었습니다. 언제 직선제를 바뀌었냐? 요거 다음이지. 1차 개헌 때. 그리고 요 군인 시기 때는 군인 시기 때는 아예 그냥 친구들 모아놓고 안구 일어나 안구 일어나 뽑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개입을 못했단 말이야. 그 뒤에 다시 직선제된 게 이제 현행헌법입니다. 9차. 여기는 이상한 선거였었어요. 체육관 선거였었습니다. 통일체육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인다. 국직국직 통대직, 간선이었다 직선으로 바뀔 때이두 개가 잘 나옵니다. 발췌개헌과 이 구체개헌이. 그리고 국회랑 관련된 것은 양양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거의 왕이었었어요. 이 군인들이.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해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한테 있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 해산권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제도상 그런 겁니다, 거기는. 여기는 일부러 안쓴 거고. 여기는 삼권분립이 무너진 시기예요. 대통령이 그냥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특이한 시기였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회 간에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아, 3번. 민의원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게 실제 운영된 거는 이때입니다. 4.19혁명 이후에 이공화국 때입니다, 이때. 60년. 자, 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42번 한번 볼까요? 흥남철수, 한국전쟁 말하는 거죠.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중공군이 이내 전술로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를 다 동원령을 내렸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원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받으려고 새로 만든 군대를 방위군이라고 하는데, 방위군 사령관이 이등병 경험 넘은 사람이 사령관이 됐어요. 그놈 새끼들이 군대를 만들고, 그때 국민들 성금을 거두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돈으로 몇십억이 거치거든요? 그 돈을 착복해갖고요. 그 군인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동사해 죽습니다. 보급품을 못 받아갖고. 진짜 정말 말 드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 나면 남자들은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동원돼요, 그냥. 아, 그 동원되는데 싸우고라도 죽으면 안 억울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미국의 원조물자를 배급받았던 게 이승만 시기 때입니다. 아, 그리고 지가증권. 이 지가증권이 이제 농지개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시기 때 농지개혁 했었잖아요. 포로수용소.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미쓰공인은 이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시기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 한참 읽어야 돼요.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은. 시기 구분이 되면은 너무 쉽게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의 시작과 끝은 가장 기본은 시간 구분 먼저 할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43번 한번 볼까요? 2.18 민주화운동. 여기 되게 잘 나오죠. 이거 제가 수업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달빛 동맹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지역감정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그 심장부가 대구하고 광주잖아요. 정작 대구하고 광주시는 자매결을 맺었어요. 달빛 동맹이라고 해갖고. 달굿발하고 빛고우라고. 둘이 있잖아요. 서로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뭐랬냐면은, 광주는 5.18이잖아요? 대구는 2.28입니다. 광주에 가면은 228번이 다녀요. 228번이. 대구에 가면 518번이 다닙니다. 그 둘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해준다는 그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2.28 민주화운동은 이제 막 최근에 발굴되면서 얘기가 더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3.15 부정선거 당일에 이제 시위했었던 건 마산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대구에도 시위가 있었다는 거지. 그 2.28, 3.15 부정선거. 마산 2차 시위는 김주열 시체가 이제 발견되면서 4월에 다시 2차 시위가 나오는데, 그게 서울 학생들의 4.19 시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4.19라는 큰 물결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2월 달부터 시작한다. 2월. 2월부터 시작한다. 2.28, 3.15. 그리고 4월, 4.19로 이어진다. 이승만 시기 말합니다. 4.19혁명입니다. 프로야구는 전두환입니다.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해갖고요. 뭐,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라고 하는 우민화 정책을 핍니다. 야, 백성들은 정치 몰라도 돼, 임마. 하면서 이런 거에 이제 몰두하게 했었던 겁니다. YH 무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 유신이 끝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79년에. 삼청교육대는 그 교육대학교 아닙니다. 가면 뒤집니다. 그 되게 아픈데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5.18을 진압하고 나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적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게 깡패잠단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명목으로 만든 게 삼청교육대입니다. 전두환을 만든 겁니다. 자, 인혁당 재원의 사건은 어떤 그 시위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그 빨갱이 사건을 조작하거든요. 그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혁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6.3 시위라고 해갖고, 한일 기본협정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재건의 사건이라고 해갖고, 10년 뒤에 다시 활용한 겁니다. 인혁당 다시 재건한 놈들이 있어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신 투쟁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74년에. 박정희 시기입니다. 자, 지금보다 조그마한 구속되었다. 56년의 위기가, 이승만 3대 대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감정을 되게 나쁘게 조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봉암이 30%나 득표했고 장면에 부통령이 됐다는 거죠. 조장한 겁니다. 조장. 그게 58년에 반격을 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보 경향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지. 58년에 진보당 사건, 그리고 이사 범법파동, 그리고 59년에 경향신문 폐간했다. 요 바탕화에서 60년 선거에 다시 나선 건데 그게 최악의 부정선거고 3.15 부정선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이후 상황은 56년의 위기와 58년의 반격으로 기억하세요. 조장했다. 불안감 조장했다. 진보 경향 제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이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답은 5번. 자, 44번 한번 볼까요? 헌법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시간 구분을 물어본 겁니다. 시간 구분할 줄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헌 과정 어떻게 잘 나오니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은 개헌 과정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박스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풀수 있습니다. 재발사 3차. 여기 이제 의원내각제, 유일한 의원내각제였었고요. 이게 4.19 혁명 뒤에 있었던 거. 공화국이 바뀔 때는 반드시 헌법이 바뀌어요. 크게 바뀝니다. 우리가 공화국 종류를 개헌을 가지고 하거든요. 헌법이 크게 바뀌면 다른 공화국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뀔 때는 공화국이 변화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공화국이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인들이 만든 게 이게 이제 3공화국이고요. 그리고 군인 스스로 다시 한번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바꾼 게 종신체제를 만든 게 이게 4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군인이 만든 게 신군부가 만든 게 5공 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헌법 만든 게 6공화국입니다. 헌법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이렇게 바뀐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부터 40까지를 박정희식이라고 하죠. 이건 전두환이고, 여기가 이제 군인식입니다. 지방자치 전면 시행되었다. 군인식 때는 지방자치란 말이 없습니다. 군인 끝나야지 이제 권력이 분리가 되는 거고, 군인식에는 권력을 완전 집중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말은 군인식이 끝나고다. 이 육공화국 때입니다. 아, 요거 먼저 봐야 되죠. 재임을 3기까지 할수 있다라는 게 삼선개헌 말합니다. 369, 369, 요 6차 개헌을 말합니다. 요건 좀 다른 게세번 나오겠다라는, 세번 출마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지만요, 이때는 죽을 사자,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4.4 오입할 때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4.4. 하나는 54년 할때 4.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세 번까지만이라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도 개헌 한번 했었을 때는 종신제 안 갔지만 두번 개헌할 때 종신제를 갔단 말이에요. 한번 개헌할 때는 종신제 안 가고 세 번까지만 하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에 종신제로 갑니다. 유신헌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종신제라고 하는 수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갈수 있다. 삼선개헌이다. 대통령 국회에서 한다. 이런 이상한 헌법은 언제 썼다고요? 여기 일 말한다. 7차, 8차. 통일주의 국민이라면 여기 말한다. 국직 통대직 하는 거 있잖아요. 통일주의 국민의 이게 7차다. 럭키세븐 7차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요 사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요 사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369, 369 이게 69년이고요. 이게 72년입니다. 유신헌법 직전에 있었던 게74 남북공동선언 발표한 뒤에 갑니다. 이거를. 자, 이거는 김영삼 때고요. 11.25 사건은 이승만 때입니다. 그 48년에 있었던 겁니다. 아, 4.3 사건 진압하라고 군대 가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군대가 못 가요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군대 내에 있었던 좌익들이, 공산당들이 일으킨 겁니다. 6.3 시위는 65년에 있었던 한일기본협정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64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69년, 369, 369, 69년이고 요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요 사이에.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구분이 잘돼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요. 시간 구분이 안돼 있으면 그냥 헤매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자꾸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시간 구분을 정말 잘 해놓고 가야지 내용으로 보이는 문제의 상당수를 풀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4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시기. 전태일 분신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한평구마 피어와 부산 운동이 있었는데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농민운동 중에 정부나 준정부를 상대로 선고했었던 첫살이기 때문에 가끔 나와요. 저러다 한평에 고구마 피해 부상. 이게 농협이 이걸 수매하겠다 약속했다가 나중에 안 해라고 말했다가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시장에 팔수 있는 거로 농협이 수매한다 해갖고 안 팔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썩어나가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일이 됐었던 겁니다. 그때 돈으로 2억 얼마 막 그래갖고 되게 큰돈이었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냈었던 첫살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입니다. 삼저우왕은 전두환 때 있었던 거고요. 삼저우왕의 같은 말이 뭐냐면은 석유파동이 있죠. 석유파동 그 농산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파동 형식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확뛸 때가 있어요. 석유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확 뛰면은 사람들이 유전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유전개발 안 하다가 갑자기 유전개발을 막 몰려서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석유값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석유파동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유신 시기 때. 73년하고 70, 그 89년에 있었단 말이지. 그때는 안 좋았던 시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배경이 됐었던 게 석유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그 이후니까 이때는 저유가 상태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걸 삼저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 때는 우리나라 최초로 흑자를 냈었거든. 자기는 경제는 잘했다 막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삼저호황이라 한다. FTA 하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생각하면 됩니다. FTA 미국과 FTA는 노무현 때입니다. 자, 국제기구에 가입했었던 거 세계화를 내세웠었던 김영삼 때입니다. WOI라고 해요. WOI. 예, WTO 가입했다. 그리고 OECD 그리고 IMF 가입하면서 그걸로 이제 김영삼 이제 졸업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김대중 때입니다. 김대중 때. 자, 김대중 때 업적을 보면은 두 문자를 알려드린 게 있는데 여성부가 서해안 월드컵 연기시켰다는 게 있습니다. 여성부 서해안 월드컵 연기임. 이 연기임이 복지정책에 초점을 둔게저 민간인 정부 때예요. 군인시기 때는 권력이 완전 집중돼 갖고 이 민간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같은 게잘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물론 제도상 희한한 건 이때 희한한 게 있지만은 그게 기반으로 퍼져 있었던 건 이때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권력이 완전 초집중됐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민정부를 표방했었던 김영삼 때 뭔가 흐름이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당 출신의 민간인이기 때문에 좀 완벽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으로 야당 출신의 민간인 등장한 게 김대중이었었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요게 이제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요 사람들 때 요기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그중에 김대중 때 나타난 게 연기임이에요. 국민연금 전국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성부 만들고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월드컵 개최했던 거. 여성부 서해안 월드컵 연기 마시면 됩니다. 김대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눈감 족보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를 한 번씩 보여주고 하는데요. 두 문자라도 만들어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박정희 때 이제 외울 게 많으니까. 예, 금판함이 100원이라 해갖고, 금판함이 100억이다. 100억 달성한 건 제법 나옵니다. 아, 이게 77년, 럭키 세븐 때 있었던 것이고, 요 76년, 77년 사이에 있었던 게또 유명한 사건이 이런 게 있었어요. 판문점 도끼 맞는 사건, 그리고 금메달 처음, 첫 금메달 땄다, 그리고 한평 고구마 사건, 이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금판함이 100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유, 금판함 비싸네? 금판함이 100억이다. 요거를 우리 수업 때 말했던 건데, 이게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서 요 한평 고구마 사건이 좀 이슈가 되나 보더라고요. 수업 때 우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족보 책에도 두 문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46번에만 보도록 합시다. 부석사 무량수천 소조불상이 있다. 우리 고려불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3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세계불상과 세계마의불이 있습니다. 마의불은 이제 그 돌을 옮기지 않고 돌 있는 자리에서 돌을 깎아서 만든 걸 마의불이라고 해요. 삼국시대부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삼국시대 불상은 9917날 태패하는 게 하나씩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 공통 반가 사유상이 있고요. 연섭의 반가라고 합니다. 연섭의 반가 반가 하면 되는 거고요. 남북공은 석굴암 본전부라고 발에 입을 병사상이 유명하고요. 고려는 안팎에 대해서 괜찮소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광주 춘궁리 철부리라고 안 하고 이제 하남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하남 하사창동 철부리라고 합니다. 요세 개는 특징이 논산 관척사 석조 미륵부살 입성은 이건 돌로 만든 거고요. 하남 사창동 철부는 철부리입니다. 이건 소조불이라고 하는데 부석사 무량수천에 안에 있는 겁니다. 소조 아미타 열애사상이라고 해요. 혹은 소조 열애사상이라고 합니다. 소조는 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질이 돌, 철, 흙으로 나눠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마애불이다. 그 절벽에는 바위를 그대로 깎아서 만든 것이다. 안동 이천동 마애불, 파주 용미리 마애불, 괴산 원풍리 마애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잘안 내더라고요. 요두 개가 이제 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흔히 이거를 3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부석사 있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3 플러스 2를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갖고 알고 있었다면 바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3 플러스 2 정도 정도는 사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그걸 알았다면 되게 쉽게 풀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광주 춘궁리 철불, 하남 하사창동 그 철불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때 만든 건데, 이게 불상이 이제 그 기반이 돼요. 불상의 기반이. 그래서 고려에 있었던 하사창동 철불, 영적 부석사 무량순환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사상이 있죠.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국 공토로 만들었었던 금동 미륵부살 반가사유상이고요. 요거는 고려 때 있었던 건데, 관음부살상이라고 해요. 금동으로 만든 겁니다, 금동. 금동 관음상인데 앉아있다 그래서 금동 관음좌상이라고 해요. 요거 참고만 해주세요. 되게 요염하게 만든 겁니다. 농염하게. 그래서 이거는 원간섭기 때 있었던 그 남아불교의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 불상입니다. 금동이에요, 금동. 요거는 돌로 만든 거. 요거는 철로 만든 거. 요것도 금동. 요거는 흙으로 만든 거. 소조불입니다, 소조불. 참고해주세요. 자, 답은 5번입니다. 부석사 무량순에 있는 거 찾으라고 한 것이다. 부석사 무량수에는 이 건물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의상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고, 거기 안에 있는 아미타불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미타를 한자로서 가면 무량수라고 해요. 아미타는 이제 인도어, 산스크리트어고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47번, 48번 통합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타의 처인승에서 그 죽었다. 아, 김윤후 부대가 사서 죽인 겁니다. 자, 이건 몽골 침입기 때 무신지권기 말하는 거고요. 자, 보장왕, 연남산 항복했다. 자, 이거는 고구려 멸망 때를 말합니다. 668년에 있었던. 자, 이거는 호란입니다. 아, 정묘호란. 왜란과 호란은 양란이라고도 하죠. 왜란이 먼저, 그 다음에 호란입니다. 정봉수병은 정말 미친 듯이 잘 나오죠. 우리 한동검에서는. 정묘호란 때고요. 자, 이거는 부산 동래성 전투입니다. 송상현. 4월의 패전. 초기 패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 멸망 7세기니까. 요거는 13세기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 얘기고. 그 순서대로 가면은 나가 라다 하면 됩니다. 나가 라다. 자, 그리고 38, 48번 문제는 여기 이 지역, 라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동네는 부산 말합니다. 부산. 자,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 나가 라다. 나가 라다. 답은 3번이죠. 나가 라다. 라 전투가 벌어진 지역 부산 물어보겠습니다. 동네 상인을 내상이라고 합니다. 동네 상인을. 자, 이게 동래성 전투고요. 같은 지역입니다. 부산입니다.
안승의 보덕곡은 익사 아니에요. 전북 익사. 왜 이게 안승의 고구려 부운동이잖아요. 고구려 부운동은 당나라하고 싸우는 겁니다.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이용해서 당나라하고 싸운 거였었어요. 근데 얘들을 왜 전라도에 보냈냐면은 지금 백제 지역은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걔들 견제한다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메카랍식 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랑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평양에도 있지만 백제 지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홍영래 본경은 평안도 정주성인 데고요. 그럼 만저 개성입니다. 개성. 최총원이 사는 데는 개성이니까 최총원의 산호입니다. 지주 문제철 때문에 일어난 건 전남 신안의 암태도 수확쟁이를 말합니다. 전남 신안. 답은 1번입니다. 자, 4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민주항쟁으로 그 5년 단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5단 직선이라고 합니다. 5단 직선. 이 9차 개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푸는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공화국이 지금 여섯 번째 공화국이 돼 있는데, 공화국이 바뀐다는 것은 헌법이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헌법 변화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공화국을 네이밍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공화국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개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개헌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동반하고 난 뒤에 큰 헌법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화국 전에는 사건 개헌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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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 있다라는 것을. 1020 바뀔 때 있었던 게 4.19고요. 그리고 군인에서 군인으로 바뀔 때, 이때는 이제 실패한 민주화운동인데 이걸 5월이라고 합니다. 5월, 5.18. 그리고 전두환에서 이제 민간인 정부로 바뀔 때, 그 육공으로 바뀔 때, 그때는 이제 유월항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3대 민주화운동이에요. 4, 5, 6이라는 게. 놀랍게도 5.18하고 유월항쟁이 이게 다 전두환 때였었어요. 근데 이때는 군대를 투입했지만 군대 투입 못했죠. 이때는 서울올림픽 개최한다고 전 세계 시선이 한국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못했던 겁니다. 똑같은 전두환인데. 그래서 유월항쟁이 전두환을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정권교체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유신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사건을 부망쟁이라고 하는데 요까지 하면 이제 4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물줄기를 바꿨었던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다 언제 있었다? 공화국 전에 있었다. 특히 3대 민주화운동은요. 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개헌에 뭐가 있었나? 이건 대통령이 질려갖고 의원내각제 만들었었다. 자, 이거는 군인에서 군인으로 가는데, 이거는 민주화운동이 헌법 밖으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건 전두환이 스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때 통일주체 간선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으로 크게 바뀌잖아요. 비슷합니다. 둘다 체육관 선거란 말이에요. 5060 바뀔 때 이제 크게 바뀝니다. 이게 직선제로 바뀝니다. 체육관 간선에서 직선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두번 종신 대통령이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종신에 이제 막 질렸단 말이에요. 전두환은 자기는 정말 종신을 안 할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임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근데 7년이야. 거의 두번 하는 거예요, 두 번. 이거를 7단, 이걸 5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돼. 대통령제 단임제는 잘 맞지 않아요. 이걸 평가를 못 하잖아. 한번더 나올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전에 했었던 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란 말이에요. 잘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의 종신 독재 정권 이후에 나온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면 없어질 제도예요. 이 단임제라는 것은. 자, 운영단임제 나왔다. 허덕 가주정부. 자, 다이 종신 대통령이 제명에 못 쫓겨납니다. 이승만은 하야당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가주정부 한번 처음 나타나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가두정부가 두 번째 나타나요. 그래서 가두정부 그러면은 이승만 뒤나 박정희 뒤로 하시면 돼요. 종신을 표방했었던 사람들이 타이조로 쫓겨난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 이때를 허정이라고 하고 이때를 최규하 가두정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뒤를 말합니다. 자,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 때문에 촉발했었던 게 부망쟁이고요. 이제 관련 기록물 세계유산 기록된 것은 5.18입니다. 5.18. 5.18 관련 기록물이 세계유산 됐습니다. 유네스코. 자, 이승만이 물러났다. 4.19 말하는 겁니다. 4, 5, 6, 4, 5, 이거는 부마. 이게 6입니다. 이것도 4.19 뒤다. 4, 5, 6, 잘 기억해 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자, 50번 보도록 할까요? 민족 내부 개혁하면은 노태우 때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 수교하겠다. 이런 말을 썼던 사람이 박정희하고 노태우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겠다는 것은 평화시찰을 위해서도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필요했었어요. 자본은 끊임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시장이 한정이 되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항상 과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을 또 찾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국가 내 시장이 다 팽창될 때로 팽창돼 갖고 자본주의가 찾은 시장이 사회주의였었어요. 교류 안 하던. 그래서 그게 이제 대탕트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노태우가 이제 실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걸 처음에 박정희가 623 선언 때, 73년 623 선언 때 사회주가 수교하겠다는 말을 했었고, 그때는 안 됐고, 노태우 때, 노태우 취임하고 나서 88년에 77 선언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때 다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77 선언이에요. 요 사료는 사실상 이렇게 길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77 선언. 그때는 실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언을 하고, 실제, 나는 헝 소중해, 공산주의 소중해. 헝가리, 소련, 중국과 실제 수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노태우 때. 사실은 시장 개척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노태우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했다. 이걸 706얘기를 합니다. 77선언, 남북 공동체 통일 방안 얘기했었고,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자, 남북 추절위원회 상당히 잘 나오는데 박정희 때입니다. 직통전화 싸조라고 합니다.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던 게 직통전화 개설한다, 남북 추절위원회를 만든 데였었거든요. 이때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적십자회담을 많이 했었는데 적십자회담이 이상가족 논의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결국 못 만나요. 사이가 금방 안 좋아지기 때문에 1년 뒤에 바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되게 뜬금없이 전두환 때 적십자회담을 다시 개최하는데 이때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는 유신 체제로 가면서 금방 단절됐었고요. 그 뒤에 박정희 뒤였었던 전두환 때 적십자회담의 성과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게 최초 이상가족 상봉이에요. 개성공업지구 철도개금 합의에 따르면 그 이제 김대중 때입니다. 6.15 공동선언. 그리고 실제 실행에 따르면 이제 노무현 때입니다. 철도 개금.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경의선 기공식까지는 합니다. 근데 경의선이 운행한 것은 노무현 때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약속한 것은 김대중 때고, 이게 합의했다 그러면, 실행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완공에 따르면은 노무현 때입니다. 금강산은 김대중 때부터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금강산은 더 확대하자는 얘기였었어요. 더.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때가 처음입니다.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14선언은 노무현 때를 말하는 거고요. 2번에 김대중. 자, 5번에 전두환 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50번까지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갖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던 시간은 그대로 쓰고요. 하동 공부하던 게 있으면, 뭐 경시생, 군시생, 소시생들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 못다 하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 그대로 하고요. 1단계, 이론 할 때는 10이라고, 문제 풀이 할 때는 12를 하는데, 10일 동안에 한두 시간만 빼시면 돼요. 한두 시간만. 그리고 12일 동안에는 1시간만 빼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요. 오전 30분, 오후 30분, 두 번씩 모의고사를 푸는 거고, 이론 때는 이론 강의를 좀 듣게 할 겁니다. 그두 스터디만 잘 활용을 하면은, 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내 평상시 공부하면서 하는 거면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셔갖고 가장 효율성 있게 이 하는 거면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스터디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효율성 있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겠다고, 합격을 이끌겠다고 만든 거고, 그거 뭐돈 욕심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일단 무료예요. 제가 보증금 주로 얼마를 걸고 하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무슨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그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 플랫폼 안에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해갖고 만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많이 참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또 다른 기회로 다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